오늘 주심의 한상규, 구심의 최재호, 구심이 수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 간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권영민 세터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박수석이 받칩니다. 적극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박준영 리바로 수비 한건이 됐습니다. 70부터 시작. 마치네스 발표 또 살려냈습니다. 발로 받을 했어요. 수비 좋은데 박준영. 다시 한번 마틴 대각선. 이번에는 떨어지는군요. 세 번째 공격 만에 첫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네. 연습 공격 몸푸는 자세를 봤을 때 마틴 선수가 목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된 경기에서 보면은 어깨 부항자국이라든지 테이핑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김종민 감독님을 먼저 만나와서 컨디션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오래 휴식을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어깨에는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국도 없어요. 레시브 됐습니다. 권영민, 임동규 시석공, 찬행이 성공. 임동규가 팀의 첫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임동규 선수 올 시즌의 리시브 정도가 57%인데 상대전 대농전부 시전은 56%로 괜찮았습니다. 네. 윤봉의 서브 역시 김학민 쪽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길었습니다만 속공으로 이영택의 속공. 자, 리시브는 길었습니다만 이영택과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 선수 세터도 본인이 가진 최대한 점프를 가지고 좀 잡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선수 세터도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189cm. 임동규 리시브 들렸습니다. 오픈 가스파리니 한쪽입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이 중요한데 가스파리니 선수가 오픈으로 폼을 열었습니다. 기복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곽승석 선수 이야기를 초반하다 말았지만 잘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또 떨어질 때는 수비형 레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린다 그러면 본인 자신도 흔들리지만 팀 전체가 흔들려요. 예, 가스파리. 자, 오늘은 가스파리 선수의 서브가 시작부터 터지네요. 네. 사실 두 팀이 만났을 때 보면 풀세트 출전할 때 이 서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브예요. 그렇죠. 가스파리니와 마틴의 서브 대결. 그렇습니다. 자, 현대 캐피탈이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이번에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3대3 동점. 가스파리 선수가 5라운드 때 공격 정확도는 43%로 떨어졌습니다만 서브 득점은 괜찮았습니다. 세트당 0.8 득점. 자, 이제 김학민이 준비를 합니다. 김학민이 5라운드 때 성적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49%까지 리시브 됐습니다. 석공으로 바운드 시켰어요. 자, 제우 신규 넣습니다. 2단 연결 하지만 때리지는 못하네요. 이성규가 2단 연결합니다. 가스파리니 뒤쪽에서 마틴이 받습니다. 에이크의 한경민 역전. 이번에는 마틴 선수도 빠져있고 물론 중앙에서 박승서 선수가 후위의 준비를 해줬다지만 앞에서 속공을 뛰고 그 다음에 김학민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면 브로킹은 센터 공격수를 견제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스파이크를 시도했다면 브로킹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자, 맨투맨이었거든요. 예. 김학민의 서브인데요. 나갔습니다. 4대4 동점. 자, 현재까지 역시 시작부터 팽팽한 접전인데요. 임동규 서브 준비. 현대캐피탈의 전유에는 권영민, 문성민, 이성규. 아직까지 문성민의 스파이크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서브입니다. 최부식이 받아줍니다. 마중 나갑니다. 한 선수 헤터. 박승석 가르마키 포인트. 자, 상대전에서는 대농전 보스가 높이에서 앞섰는데 오늘 첫 번째 높이는 현대캐피탈이 가동이 됐습니다. 네. 초반 스타트 부분에 있어서는 서브가 현대캐피탈이 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권영민 세터가 상대전에서 세 번째 브로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5대4. 윤동규 짧은 서브. 한 선수 다시 박승서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블록 팔로우 됐고요. 가스파리니 다치셨. 야, 가스파리 선수 괜찮은데요. 네. 좋다 보니까 많이 이용이 되고. 예. 사실 이번에도 대한항공의 브로커들이 문성민 선수를 치우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보세요. 지금 하경민 선수 발을 묶어놓죠. 라이트로 빠르게 잘 빼줬습니다. 그렇군요. 권영민 세터가 잘 빼줬군요. 그리고 가스파리니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고. 다시 한번 임동규가 뜹니다. 임동규의 서브 최부식. 길었는데요. 백어택! 김학민. 사실 김학민 선수도 오늘 연습할 때 보니까요 상당히 경쾌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점프와 최대한 타점을 잡아서 예. 공격을 하는 게 김학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점프력 보세요. 노스진의 후위 공격성 확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44%. 하지만 시간차는 63%로 랭킹 4위였습니다. 한선수의 타이 서브, 서브에서 동점! 한선수의 타이 서브가요. 22 입장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코스가 좋아요. 한선수 세터는 예,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르게 코트 안쪽, 예. 자기진영 코트 안쪽으로 토스를 하면서 바로 손목으로만 때리고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지금도 민성민과 박종희 사이였고요. 이번에는 민성민이 맞습니다. 깨끗했어요. 가스파린의 백어택. 깨끗합니다. 가스파린이 아직까지 민성민 루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가스파린 선수와의 호흡은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뚫려줘야만 이 세터는 마음 편하게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외국인 선수가 저 정도 뚫어준다 그러면은 예, 우리 국내 선수들의 활용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죠. 예. 이성규 선수의 목적자 서브, 승리의 토스, 마틴입니다. 맞죠? 마틴도 괜찮습니다. 7대 7. 마틴 선수 올 시즌에 51%의 공격점 확보. 호흡이 꼭 맞아야 된다는 어떤 이 답이 나와 있지만 예. 한 선수 센터가 토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저거는 상당히 지향할 바입니다. 그렇군요. 7대 7.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수들 수 빨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준비 동작도 깔끔해야 되고요. 예. 임동결 레시브. 1킥카 브로킹! 이한테 역전 포인트! 첫 번째 브로킹이 역전 포인트가 되는군요. 8대 7로 대현웅 운전보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인천입니다. 1세트부터 알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다시 한번 역전. 그리고 대형전 보스가 결국에는 브로킹 포인트를 통해서 8대 7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두 팀은 박빙이라고 하는데 흐름을 잡아서 차고 나가는 게 되는 날은 예. 또 되는 세트는 점수 폭을 좀 벌릴 수가 있겠지만 점수 나오는 거 보세요. 외국인 선수 올라가는 거 서브 득점 하나씩 브로킹 위치 잡아갖고 하나씩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영민 선수의 서브 임동규가 받고요. 윤성민의 시속공 코트에 떨고 놓습니다. 8대 8. 사실 준비하는 저희나 시청자분들은 이런 경기가 재밌습니다만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죠. 피말리죠. 한종환 감독이 예, 경기 전에 잠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피말리는 느낌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예. 김진희 해설위원한테 지도자에서 한번 이 느낌을 가져봐야 된다. 자, 문성민의 강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대공격 김학민 다쳐. 자, 오늘 김학민 선수의 스파이크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네. 김학민 선수. 사실 김학민 선수가 5라운드 때 49% 좀 주춤했었고 그래서 50% 정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6라운드의 첫 경기는 상당히 경쾌합니다. 9대 8. 박승석이 뜹니다. 윤성민 쪽 이석공 윤봉우 선수가 상대전에 30득점이 있었고 속공 정확도 올 시즌에 55%입니다. 상대전에 세트당 브로킹은 0.5개. 윤봉우 박승희 맞습니다. 김학민의 대각선 안쪽. 좋아요 김학민. 네, 지금도 공이 좀 지나간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돌려치는 동작. 이거 잘못 맞으면 사이드라인을 벗어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컨디션이 좋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용 보스가 10대 9로 앞서 있고요. 김학민. 마틴의 강한 서브. 역시 문성민 쪽 리시브가 됩니다. 문성민. 가스파르니. 브로크아웃. 자, 문성민 쪽으로 리시브가 집중되다 보니까 권영민 세터가 가스파리 쪽으로 많이 가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격해서 잘 보신 거예요. 문성민 선수 쪽으로 집중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공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브리시브 흔들리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스파리 선수 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봉우의 서브입니다. 최고식이 맞습니다. 1회! 이영택! 자, 이영택 선수 역시 6일 동안 푹 쉬다 보니까 몸 상태가 달라졌어요. 네. 스피디한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20일 삼성화재 경기 이후에 7일 만에 경기를 하고 있는 대농원 전보스.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군요. 이영택 선수의 서브입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문성민 좋아요. 문성민 선수는 5라운드 때 56%의 정확도, 하지만 상대전에서는 50%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대전부스전에서는 그래도 높은 공격수라고 표현을 하죠. 예. 레프트나 라이트 공격수가 50%만 넘어간다면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잘한 거예요. 전체 공격 종합에서는 53% 랭킹 2위입니다. 문성민 가스파니의 강한 서브 서브에서 역전. 아 가스파니가 벌써 서브 득점이 두 개째입니다. 네. 오늘 근데 부인은 좀 시크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1세트에서 그런가요? 네. 평상시 같으면은 뭐 이것쯤이야. 네. 이런 표정인데요. 쿵쿵을 하고 그럴 텐데. 예. 네, 시크하게 박수를 네. 치고 있습니다. 점수는 12-11. 강한 서브 최부식이 맞습니다. 빼주고요. 맞지 않았어요. 기회 왔습니다. 권영민 세터. 문성민 틀어 때리는데 박중영 좋아요. 오늘 박중영 선수 공격이 좋습니다. 문성민 깜빡이 3명 브로커 하경민의 브로킹. 자 브로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는 권영민 선수의 첫 번째 토스의 선택이 잘못이에요. 예. 이번에도 그냥 가스파린 선수 쪽으로 갔어야 돼요. 폭이 좁은 데서 빠르게 간다고 브로킹이 안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 몰려 있었단 말이죠. 네. 자 12-12 동점이 됐습니다. 김학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역시 문성민 쪽. 가스파린이 브로킹. 13-12 오늘 가스파린이 쪽 잘 통합니다. 벌써 7득점이에요 가스파린이. 글쎄요, 분위기나 흐름이 그렇다 할까요? 현대경기 요 최근에 계속 제가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초반에 한쪽으로 편중이 됐다가 이제 읽히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풀세트 접전에서 잘 던집니다. 예. 힘들게 써봅니다. 1킥 공을 막아냈어.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일단 살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박중영 리베로의 몸돌림은 상당히 좋네요. 네. 서브리시브의 이 전담률이 조금 떨어진다 할 수는 있겠지만 D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순발력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D그 부분은 박중영 선수가 2.74개로 랭킹 4위고 최부익 선수가 2.93개로 랭킹 1위입니다. 한 선수의 타이 서브입니다. 박중영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조용력 가스파린이 뚫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파린이 쪽이 너무 좋네요. 네. 사실 5라운드 때 안 좋았었던 가스파니 선수가 6라운드 첫 경기 러시안 캐시전 LI전에 살아났어요. 네. 60%의 정확도였거든요. LI전에서도 거의 넘어갈 뻔한 경기를 또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저력이나 이제 그런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신뢰나 파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승석 블록 아웃입니다. 사실 현대 캡틴의 하중화 감독 신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6라운드 첫 경기도 풀세트 접전이었고 캡코전도 풀세트 접전이었고 그렇죠. 단 이틀 쉬고 3일 만의 경기란 말이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그게 선수들이 맘먹는다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김민욱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갔습니다. 조세진의 11개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서브 좋아요. 임동규가 맞습니다. 대공격한 서르비 버튼을 때립니다. 스윙 폭이라든지 스피드 타이밍 완벽에 가까워요.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오늘. 자 하경민 다시 들어가고요. 이런 가스파린을 지금 혼자서 막았어요. 그것도 박승수 선수 혼자서. 네. 자 후인정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원 포인트 브로커 들어가는군요. 권영민 세터 나오고요. 후인정 들어갑니다. 전신수도 없네요. 후인정 네. 가스파린이 윤봉우입니다. 조금은 이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비점이라고 보면 예. 계속 팽팽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문성민의 서브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서브가 들어가면 리시브가 흔들리는 계산을 한 거죠? 네. 문성민의 서브. 서브! 좀 길었군요. 예. 결국 역시 이제 이렇게 감독이 교체 투입하는 데에는 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있고요. 상대 공격수가 뭐 좋거나 아주 나빠서 여기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포킹 원포인트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었습니다. 곽승석 16-15 현대 케이팔이 현재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1세트 현재 16-15 현대 캐피탈이 다시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속 게임을 보네요. 그렇죠. 시속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고 어떻게 움직일지 눈에 선한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루즈할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 이 경기의 중요성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도가 높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에게 오늘의 1승의 승점, 서극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권영민 세터가 준비합니다. 박성석. 김학민이 잘라 들어옵니다. 전 역시 지금 대농전 모습도 마틴과 김학민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초반에 이영택 선수를 하여금 공을 사용하고 예. 현대캐피탈보다는 양쪽 날개를 이용하는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예. 특히 한선수 세터의 토스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 공격적인 부분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호흡이 잘 맞아가는군요. 마틴이가 서버 문성민 쪽을 리시 흔들렸습니다. 2단 연결. 3인 블러커. 가스타네미 뒤쪽에서 마틴이 잡습니다. 김학민. 김학민입니다. 뒤쪽에서 문성민이 있군요. 문성민 저기 내려. 문성민 백어택. 그렇죠. 맞아. 이 부분이죠. 아, 문성민 어느새 달려와서 백어택을 날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성민 선수가 여유있게 앉으면서 잡았고 가스파린 선수가 컨디션이 좋죠. 거기에 속공 타이밍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중앙에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문성민 선수의 후위 공격점 확도는 52%로 랭킹 4위였고요. 윤봉우의 서브입니다. 최부식 깨끗한 25. 마틴의 대각선쪽. 아, 권영민 세트의 나이스 디거. 가스파린이 밀어 때려봤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판정 유보입니다. 네, 한상규 주심. 불러보죠. 브로커와 브로커 사이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보여요. 예. 네. 자, 오늘 지금 두 점 이상을 앞선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아, 사이와 사이네요. 네, 브로커와 브로커 사이로 예.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와 사이가 빈 것이 네. 포인트가 되는군요. 이제 한상규 주심이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판정이에요. 다시 동점 17-17. 아, 계속 동점 한 점 이렇게 예. 넘어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나타나네요. 움직임이 빨라지고 공격적인 부분을 예, 대한항공이 잘 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현대캐피탈은 오늘 또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임동규입니다. 대각선 안쪽. 잘해요. 오늘 임동규도 대각선 쪽이 상당히 좋네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쪽 날개의 빠른 토스 지향해야 될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공격수와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럼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도 공보다 이 몸이 늦게 쫓아갔어요. 그거를 또 손목으로 틀어질 수 있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이 기본기이자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 선수들이 계속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가스파리미가 뜹니다. 자, 이번에 역시 김학민 쪽으로 왔고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김학민 뚫어냈습니까? 수비가 됩니다만 살리지 못하는군요. 자, 오늘 일단 현대캐피탈의 수비력은 아, 정말 견고하네요. 네,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예. 브로킹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 예, 수비 위치 바뀌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아, 사실 저는 체력적인 염려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은 무조건 첫 번째 세트 따내야 돼요. 그렇죠. 18-18 김학민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박중희 박씨입니다. 가스파린의 후위 공격 브로크아웃. 19-18 경기 전에 이 김병관 단장을 만났을 때 김병관 네.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체력적으로 몸 상태가 좋은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네.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 요맘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이쪽 예, 대한항공 원정, 인천 원정으로 와서 그러니까요. 3대0으로 셧다운 시킨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 아마 이규 캐스터가 제가 기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그 느낌이 오늘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몸 상태가 좋네요. 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19-18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한항공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네. 대한항공 선수도 정말 좋습니다. 이킥 깔아맞게! 권영민 선수. 세터입니다. 맨투맨을 했어요. 네, 자 보세요. 속공에 이렇게 따라 뜨는 것 자체가 이미 6라운드까지 치르는 과정에 와서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어느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작전 타임 요청 김종민 감독 대행. 먼저 대롱전 보스가 작전 타임을 외쳤습니다. 아, 상대편의 미들 브로커를 권영민 세터가 잡아냈습니다. 승수아, 아주 네 앞에 영민이잖아, 세터잖아. 공격을 확실하게 해주라고. 하나 가요, 하나 가. 하나 가.
됐어, 야. 공격수가 좀 흔들어줘야 돼. 네가 왔다가 네. 나가면 네. 센터가 어려워. 하나만 가자, 하나만. 진짜, 진짜. 가봐. 네. 자,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나운전버스 상대팀의 힘이 대단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준 없어 있는 선수 캐피탈. 이제 임동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라인 곽승석 준비가 들어와 있군요. 김학민 빠져있습니다. 마틴 스파이크! 액션! 네, 마틴도 좋아요. 예. 마틴 선수도 가장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점프했다가 약간 내려오는 타임에 팔꿈치가 부러지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브로킹에 다 걸려요. 이번에도 공이 빠르다 보니까 손목 스냅만 가지고 돌려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마틴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공격적인 부분 양 팀 다 손색이 없습니다. 예. 자, 한 세터의 서브였고요. 비석공 이선규. 21대 19 계속해서 두 점차. 오늘 이선규 선수가 첫 포인트를 속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올 시즌의 이선규의 속공 정확도는 60%로 랭킹 4위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형전부스전에서 이 브로킹이 조금 부족해요. 5차전까지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 21대 20. 자, 이 팀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사실 범실 개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둘, 현대캐피탈 3개째거든요. 경기가 몰입도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 내용이에요. 예. 임동규 문성민 길게 때립니다. 22대 20 문성민이 6점째. 권영기 선수도 정말 이쁘게 올려주네요. 공격이 잘 된다라는 거는 확실히 세터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고 토스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안정된 토스. 네. 자, 문성민 선수 상대전에서 10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는데요. 최부식 깨끗하게 받아냅니다. 마틴의 스파이크! 가스파린과 막아봤습니다만 마틴의 득점 21대 21. 그리고 비교적 이 상대들 양 팀 다 서브가 약하진 않아요. 오늘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오늘 서브만 봤을 때요. 하지만 서브 리시브가 안 됐을 때나 됐을 때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토스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픈 토스도 괜찮아요. 지금 네. 두 팀 다. 박수석의 서브입니다. 박중영 에이키 브라컷. 자, 두 팀의 세터들이 리시브 되면 후시탐탐 중앙을 노리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봤을 때 커리어 노하우나 어떤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양 팀이 가장 좋아요. 예. 자, 최민호 들어가고 임동규 나왔습니다. 원포인트 블로커 최민호. 최민호 선수 올 시즌에 상대전에서 3개의 브로킹이 있습니다. 권영미 세트에 서브입니다. 레시브 됐고요. 마틴의 스파이크. 자, 살려냈습니다. 아, 뛰어봤는데 좀 최민호가 때립니다. 아, 최민호의 득점이에요. 미래의 블로커가 오픈 공격을 성공합니다. 올레는 라이트였던 최민호. 세트포인트. 이렇게 되면 팀 분위기 사라지죠. 본인 기살죠. 감독의 용병술이 통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최민호 선수가 현대 와서 이제 미들 브로커지 한 시즌 조금 넘었어요. 원래 라이트였습니다. 원래 라이트였습니다. 원래 라이트였습니다. 야, 최민호의 득점으로 수득점 차입니다. 중요할 때 최민호 미들 브로커가 오픈 공격 성공. 야, 야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 끝까지 끝까지. 네, 성공. 저는 왜 신입급 선수들이나 이렇게 교체돼 있는 선수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최민호 선수 지금 현대캐피탈의 윤범과 이성규 때문에 지금 뒤로 빠져 있거든요. 네. 어디 가서 어느 예. 포지션이든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럼요. 라이트에 가서 뛸 수도 있고 센터에서도 예.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레시브 됐습니다. 맞췄습니다. 시간차 김학민 24대 22 9점차 추격. 오늘 김학민 선수 7득점. 자, 최민호가 빠졌고 임동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마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마틴입니다. 서브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예. 마틴 선수가 상대전에 무려 15개의 서브를 팀이 있었거든요. 네. 58개의 서브 득점으로 랭킹 1위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다 두 점 차예요. 마틴의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받아냈네요. 2단 연결 갑니다. 도수 됐고 가스파르니 뻥실이에요. 밀렸어요. 나갔습니다.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 한 점 차가 되거든요. 24대 2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맞았다 그러면은 예. 라이트에서 쫓아간 마지막 오른손 손가락 끝이거든요. 보실까요? 아, 자, 김학민과 이영택인데 이영택 선수 오른손 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진 않은데 예. 저게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모르거든요. 흔들릴 모양새는 없네요. 네. 비디오 파드를 요청했습니다. 하중화 감독 대행. 아, 감독이죠. 감독 대행 네. 아닙니다. 하중화 감독. 자, 이규빈 경기 감독관, 이규명 심판 감독관, 노진수 경기 현대 판독관. 현대 캐피널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노토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자, 기준관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까지 외쳤습니다만 그냥 나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선미 선수 투입하는군요. 일단 리싱과 되어야 된다. 마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중화 감독이 드디어 작전 타임을 외칩니다. 첫 번째 작전 타임 현대 캐피탈. 아, 잊어버려. 브레이는 잘 했거든.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거고 브레이를 오면은 확실한 브레이를 가져가야 돼. 알았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끄고 끄고 해야 되지. 다음 게 산단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위에 서브레시버 저 사인해주고 차징해주고 그리고 안테카바 살짝 들어가지고 자 우리 자 24대 23이 됐고 이제 한 점 차 그리고 계속해서 마틴의 서브 참 마틴의 이 서브 집중력은 세트 후반부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정말 범실 많아요. 예. 후반에 가서 특히나 지구 있을 때 역전하려고 만들었던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말해요. 자, 리시브 라인이 이제 문성민이 빠졌고 대각선 쪽에 정선민이 있고요. 직선 쪽에 임동규가 있습니다. 가운데 박중영. 박중영 받아냈어요. 자, 리시브로 냈습니다. 가스파르니 블록해요. 결국에는 현대 게이터리 1세트를 따냅니다. 자, 결정적인 글쎄요. 이번 첫 번째 세트 경기는 그야말로 박빙의 순도 높은 공격을 보여줬는데 20점 넘어가는 고비에서 선수 교체라든지 어떤 예. 그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승기가 잡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러면서 원정팀 현대 캐피탈이 웃고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1세트 역전의 재역전 계속되는 역전의 재역전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현대캐피탈 치민호 선수의 오픈 공격이 빛을 발하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한 방이 가장 컸다고 또 봐야 되겠어요. 예, 기가 막힌 단수였습니다. 네. 예. 자 출출하시죠. 아, 배고플 때는 먹으면서 또 스포츠를 보는 것이 최고의 또 경기를 보는 맛입니다. 집에서도 다 시켜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좋죠. 네. 예. 자 이제 2세트입니다. 곽승석의 서브를 시작합니다. 박중영 백어택으로 합니다. 넉아웃. 자 일단 타이밍을 막아봤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첫 포인트는 문성민. 자 두 팀 다 사실 1세트 너무나 깨끗한 경기였죠. 그렇죠. 범실 양으로만 봤을 때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스파린 선수의 공격 범실이 있어서 예. 차이가 나기 시작했지만 세트 플레이라든지 또 2단 연결 서브 범실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됐고요. 마틴입니다. 가볍게 때리는군요. 마틴. 마틴 선수가 1세트 때 4득점, 총 5득점째. 그러니까 마틴 선수가 제일 안 좋았다 한 2라운드, 3라운드 넘어올 그 시기에 예. 아무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상대 브로킹 뻔히 와 있는데도 이 고개를 쳐박으면서 공격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저렇게 가볍게만 때려줘도 충분히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박중현 일단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임동규 결정 포인트 김학민. 김학민 선수 오늘 브로킹 두 개째. 자 대한항공은 또
이게 바로 힘이죠.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 견고한 브로킹. 강한 서브를 통해서 리시브들을 넣고 그리고 오픈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나 운전 보세요. 다시 한번 마틴의 서브. 이번도 들어옵니다. 서브죠. 정말 강력하네요. 네. 저건 진짜로 보여도 못 잡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따라가기 급급해요. 네. 코스 기가 막힙니다. 몸의 중심을 완전히 흐트러놓는 코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지영 리베로도 어쩔 수가 없네요. 3대 1. 자, 2세트 초반은 마틴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임동규가 받아냈고요. 자, 2단 연결. 문성근의 연타. 자, 곽승석이 마틴 쪽으로. 마틴의 후용의 까르마키 포인트입니다. 가스파르님. 자, 아무튼 마틴 선수 서브 포메이션 때 빨리 득점을 가져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스파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군만 군이네요. 경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오더 싸움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예. 외국인 선수가 한번 서브를 가면은 상대도 접수 따고 나서 외국인 선수가 서브를 하는 포메이션이 옵니다. 서브에서 가스파린이 오늘 자, 서브 득점 3득점. 3득점째 동점. 마틴에 의해서 현대 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이 혼쭐이 났다면 이제는 대농전 보스의 리시브 라인이 혼쭐이 나는군요. 자, 직선 쪽에 김학민을 전향했었고 대각선 쪽에 곽승석이 있습니다. 자, 이번도 역시 김학민 쪽을 바라봤는데 너무 틀었습니다. 범실. 자, 가스파린 선수의 부모가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예,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석공 이선규. 자, 현대캐피탈에서는 첫 번째 세트를 따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선수들 분위기 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예, 부담을 느낄 때쯤 되면 마음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초반에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종민 감독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초반 집중력이 오늘 승부 가를 것이다. 예.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무시면 됐고요. 김학민 씨가 쳐. 자, 이번에는 터치넷 범실이군요. 네. 이성규 선수의 터치넷 범실. 오늘 공격이나 움직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맞네요. 예. 올라갈 때 그물을 건드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도 신체 일부가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의 서브 역시 문성민 쪽. 오늘 문성민은 20분 때문에 힘들어 갑니다. 자, 마틴 쪽인데요. 뛰어넘고요. 곽승석 인플러터 바운드시켰습니다. 자, 문성민이 바운드시키고 권영민 세터 문성민 쪽으로 문성민 스파이크 틀어 때립니다. 하지만 아탄을 때렸어요. 대형 점수가 2점 차로 도망갑니다. 너무 틀었어요, 문성민. 아무튼 오늘은 공격 범실이 많이 없이 양 팀 다 수비가 된다든지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공격 범실 하나가 분위기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세터가 길목을 완전히 막아놨네요. 네. 공격을 안 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보고 때리는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김학민 서브 발로 써막았는데요. 타치아웃입니다. 서브다점. 코스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자, 이러다 보니 카주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군요. 임동규 선수가 너무 한쪽을 비워놨어요. 네. 서브 리시브에 지금 뭐 엉성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준비를 좀 빨리 해주라고. 알겠지? 그리고 지금 저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거는 다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서브 리시브하고 그리고 수비가 된다든지 이러면 2차전 두 번째 동작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더라고. 그리고 브로킹 타임이 지금 전혀 더 못 따라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가 좀 빠르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자, 우리. 네. 김학민의 서브. 역시 이제 문성민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선수 입장에서는 라인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놔뒀던 건데. 예.
나도 서드 인이고 가스파리 선수 본인 몸으로 오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 민선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스파리의 수비공격. 7대5 두 점차. 가스파리니가 활짝 웃습니다. 현재까지 공격 정확도가 70%가 넘어갑니다. 가스파리니 두 팀 다 공격 정확도는 60%가 넘습니다. 네. 이석규 오늘 2득점째 점유식이 길어집니다. 실차 왁승석 샷. 왁승석 선수 올세진의 시간차 정확도는 68%. 자, 8대5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2세트는 대남운전 보스가 8대5 승점차 앞서 있습니다. 자, 공격으로만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이 65%, 현대캐피탈이 67% 조금은 미치고 있고요. 예. 서브 3개, 브로킹 3개 똑같아요. 지금 점수 1세트도 25-23 박빙승부였단 말이죠. 지금 딱 범실 차이입니다. 예. 7개 대 2개 범실을 현대캐피탈이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차이가 있죠. 속도 받아냈어요. 곽승석입니다. 빠른 공격이 통합니다. 곽승석 9대5. 자, 비록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중반 전에 마트리 서브가 통해면서 분위기를 잡았고,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 넉 점이 앞서가는 대한항공전 보스입니다. 수비까지 된다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세트를 질 이유가 없죠. 그럼요. 한선 세터에 써봅니다. 역시 문성 있죠. 비석공. 아, 예, 윤봉 선수의. 예. 자, 하지만 터치된 범실을 지적을 네. 하는군요.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예. 손끝에 뱅크가 살짝 건드렸습니다.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멈춰서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왼손이 백트를 건드렸어요. 네, 살짝 건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다섯 점 차. 범실 때문에 점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한 선수 세타가 뜹니다. 임동규 쪽. 문성민의 스파이크! 코트를 아, 때립니다! 네. 문성민 6득점째. 이제 가스파리니 선수 재미 봤으니까 또 문성민 선수도 살려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각도였어요. 네. 자, 그리고 문성민 서브를 준비합니다. 문성민이 스파이크로만 5득점. 자, 곽승기 받았고요. 좋았어요. 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스파리니의 연타!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넘기지 못했고요. 욕심을 한번 내봤어요, 가스파리니. 네, 맞춰 넘겨줘야죠.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 범실할 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경기가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는 범실 줄여야 돼요. 범실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가스파리니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준비가 됐다면 모를까. 네. 박혜미 선수의 서브입니다. 임동규 알리시규. 문성민의 수비 공격. 다들 했어요. 한 선수 센터. 나이스 캐시. 문성민의 연타. 몸을 날리는 박종영. 자, 이번에 가스파리니. 임브라터. 11대7. 역시 준비가 돼서 도움닫기를 하고 때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군요. 아무래도 파워나 각도, 높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도움닫기와 예. 앞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공 날라오는 걸 보면 살짝 브로킹의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예. 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습니다. 이킥! 이영택! 자, 오늘 이영택 선수의 속공도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상대가 완벽한 마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 컨비네이션, 그리고 저 사인을 계속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곽승석 서브 준비. 오늘 박승석 선수가 3득점. 박중영 받아냈습니다. 비석공 이번도 맞지 않았는데 임동규가 넘겼어요. 마트리입니다. 잡았어요. 잡아냈어요. 자, 브로킹 포인트가 맞습니다. 네. 임동규. 자, 이번에는 아마 두 번째 세트 확 기울 뻔한 그런 이 세트 플레이
범실이었거든요. 예, 보실까요? 공간이 없었고 직선을 막아냈습니다. 모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12대 8 윤봉의 서브입니다. 최부식 다시 한번 맞춰냅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한 선수 세터 전대 스파이크 브로킹 걸립니다. 자, 이영택 2단 연결 이 브로커 마틴 범실이에요. 자, 하지만 맞고 나갔습니까? 권영민 선수 어깨 맞았어요. 권영민 선수 어깨 맞았다고. 권영민 선수도 내가 맞았다, 내 몸에 맞았다고 어필하는군요. 예, 어깨 맞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한상규 심이 잘 봤어요. 13대 8. 자, 이게 범실이 됐더라면 점수차는 승점차가 되는 겁니다만, 보세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울쭘을 했거든요. 예예. 예. 판단이 좀 늦었어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권영민 세터. 13대 8. 그리고 마틴이 뜹니다. 점수는 5점 차. 아, 이번에 너무 앞이었죠? 네, 너무 잘 놓쳐드렸어요. 예. 13대 9. 자, 이러다 보니까 임동기가 너무나 좋아하는군요. 네. 환하게 웃습니다. 언제였죠? 한참 된 예전인데 외국 경기였어요. 예. 관전을 하고 있다가 스파이크 서브 한다고 던져 너무 잘못 던져놨고 언더핸드로 넘기는 걸 봤어요. 그거 반칙이거든요. 예. 다급했군요. 네. 13대 9. 가스파리니 서브 들어왔어요. 파드를 했습니다만 좀 길어요, 길어요. 패스레이팅. 자, 박주영 선수가 살려냈고 가스파리니 인직 서브. 13대 10, 승점차. 자, 이렇게 되면 이 승점차가 커 보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임동기 선수가 예, 센터 콤비네이션, 속공에 맞지 않은 거 넘겨주고 그거를 브로킹으로 잡아냈던 게 다시 추격의 의지를 만들어놓은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전 타임 요청, 대나운 전보스 김종민 감독 대행. 아, 가스파르니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승점차까지 좁혔습니다. 야, 캐치 올려놓으면 이당공에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끊어줘야지. 서브가 센데. 미안. 해서 야, 커버해주고. 예. 괜찮아. 바로 돌려. 해서 하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케이, 됐어. 한번 헐. 어디 어디. 야, 가야 돼. 13대 10. 대형전 보스. 현재까지는 3점 앞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오늘 가스파리니 선수가 서브가 좋거든요. 네. 벌써 3득점이 있어요, 서브로서.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이 3대 3인데 서브 범실이 하나네요. 그만큼 좋아요. 네. 가스파리니 이번도 들어왔습니다만 받아냈습니다. 김한민 까르바키 포인트 원 브로커 임덕규. 자리 잘 잡았어요. 두 점 차. 이번에는 직선 쪽은 과감하게 공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안테나 끝 선상에서 직선 쪽이 비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1대1 가로막기다 그러면 한쪽은 비우는다. 대각선 쪽으로 완벽하게 가로막았어요. 오늘 현대캐피탈의 이 브로커들이 좋은데요. 원 브로커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임동기도 벌써 네. 브로킹 두 개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오늘 임동기 선수가 잘해주네요. 그렇네요. 가스파리네 강한 서브. 3점이에요. 네트 밖으로 들어온 것이 박승석을 흔들어 놨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아, 가스파리니 오늘 대단한데요. 네. 서브 득점 4개에 공격 성공률이 지금 71%거든요. 예. 가스파리니 선수가 지금 어머니 앞에서 신바람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감기지 못했습니다. 14대 12. 자, 어머니도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 시어머니 앞에라 그런지 가스파리 선수의 부인이 좀 달라졌어요. 다소곤해졌습니다.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외국도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모르죠. 한국에 모양이죠? 와서 시골들을 알다 보니까 점수는 14대 12. 자, 김민욱 선수가 나왔습니다. 레시브 됐어요. 문선민 쪽으로 전화기 박중현 받쳤습니다만 브로킹 포인트 중요할 때 한 선수 세트의 브로킹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각이 없었어요. 문성민 선수도 공에서 점프가 좀 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밀어넣기로 살짝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예. 돌려치는 거에만 조금 예,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 한 선수 세트의 브로킹은 대나운 전보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민욱의 강한
중간 서브입니다. 속공 파운드 시켰어.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임도규가 마치고요. 가스파린 수의 공격. 그렇죠? 아, 여지 없어요. 오늘 가스파린이. 자, 현대 캐피탈의 원정 팬들도 많이 왔습니다. 자, 후인정 투입하면서 권현민 나왔고요. 자, 높이가 전인 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후인정, 이선규, 문성민. 문제는 이제 한선우 세터와 이에 두뇌 싸움인데요. 임동규 서브입니다. 깨끗한 리시브 됩니다. 성공! 파운드 시켰어요. 자, 가스파리니 뛰어넣고요. 문성민 대학생! 잘 만들어냈는데요. 예. 이게 나가면서 16대 13을 만듭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2세트 현재 16대 13 계속해서 대롱전 보스가 앞서갑니다. 자, 한 점 차까지 추격이 됐습니다만 다시 3점 차가 됐습니다. 네. 아, 이 포인트. 이다툼 잘 올라갔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라인 안쪽에 떨어진 듯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른 각도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나간 거 맞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다릅니다. 아, 안쪽에서 각도와 지금 바깥쪽의 각도는 또 다르군요. 네. 예. 자, 권영민 세터가 지금 앞선 상황에서 간략하게 지금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은 간략하게. 점수는 16대 13. 김학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오늘 김학민 선수도 좋아요. 서브 1득점에 총 10득점. 아, 좀 길었네요. 김학민 16대 14. 자, 이제 이성규 선수가 서브 준비. 자, 중키를 준비시키고 있는 김종민 감독 대행. 이성규 서브이기 때문에 그냥 가죠. 준비시키 마칩니다. 박승택씨 이성거 17대 14.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자, 이제 조국이 될 네. 때입니다. 들어가고. 뭐 세 자리를 다 소화해내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야말로 원포인트에서 점수 하나 그 중요한 시기에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포인트가 바로 1세트 때 최민호 선수의 그렇습니다. 오픈 네. 공격. 네. 그전에는 권영기 세터의 브로킹. 레시브 됐습니다. 가스파리니! 1대 3에서 뭐 여지 없죠. 오늘 권영민 선수가 가스파리 쪽 가는 것은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2단 공격도 가스파리 선수가 초반부터 좀 잘 뚫어주다 보니까 예. 토스 나가는 것도 자신 있게 빨리 나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성민 차례입니다. 문성민 선수가 6득점 리시브 라인 대각선 쪽에 조국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곽승석 조국기 쪽 받을 했어요. 조국기 시간차 곽승석 네, 적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서브와 서브 리시브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지금 기가 막힌 서브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순간에 감독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박정현의 서브입니다. 박정현 리시브. 문성민의 후위 공격. 또 한 번 조국기입니다. 디그까지 내는 조국기. 박승석. 박정현 만들었어요. 자, 이 점수는 커버예요. 조국기의 두 건의 수비. 네. 자, 1세트에 하정화 감독의 최민호 용병이 예. 용병 수리 성공이라면 이번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김종민 감독 대행의 또 용병 수리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작전 타임 요청 현대 캐피탈. 이 빨라. 성석이가 쭉 내려오면서 때리는 거라고. 그러면 좀 넣어던든지 다시 가야 되는데 때릴 때 손이 좀 들어가지고 힘들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마틴보다는 항민이 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많이 하잖아. 마틴보다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브로킹 커버 같은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 지금 어깨 힘 빼고 보고 다툼 잡아서 때려주라고. 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사용한다고. 똑같이 플레이하지 말고. 자 우리. 자, 주국기에 기가 막힌 디귿까지 그리고 또 곽승석의 마침표. 네. 이번에도 세지 않은 게 예. 성공으로 이어진 거고요.
강한 공격만이 또 점수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플레이. 자, 루인식이 들어왔고 이제는 박성이 빠졌습니다. 리시브란입니다. 언더터스로 합니다. 가스파리니 3인 컨트롤. 3인 가스파리니. 점수는 속 점차. 가스파리 선수가 오늘 무려 이제 2세트인데 20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치업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빅매치인데다가 상위권 그룹의 이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오늘 최고의 활약인 것 같아요. 예. 마틴스 마이크 받을 했어요. 기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하도 세터. 마틴 까르바키. 안테나를 맞았습니다. 마틴의 득점. 가스파리니 일단 직선 쪽을 막아왔습니다만 손에 맞고 안타나에 맞으면서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20대 16 득점차. 자, 조은기는 빠졌고 다시 이제 전유의 김학민이 포진됩니다. 윤식에 써봅니다. 넥타르 리시브. 가스파리니 한 선수 대사에 기가 막히게 뛰고 김학민이 넘기지 못하는 군요 범실. 이번에는 자신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있게 그냥 때릴 건지 아니면 맞춰서 다시 할 건지. 이번에는 공중에 점프하기 직전까지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처리하기 어려웠죠. 그렇군요. 다시 곽승석 투입, 루인식 나왔습니다. 자, 임진석이 투입되는군요. 윤봉우 대신에 임진석 세터, 올해 신인 선수입니다. 최태웅과 권영민 선수가 롤 모델인 임진석 신인 선수. 박수 밀어줍니다. 따라갔어요. 뛰어났습니다. 때리지는 못하는군요. 다시 한번 갑니다. 박스부터 시작. 마틴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21대 17. 마틴 선수 오늘 많은 득점은 아니에요. 예. 공격으로 8점째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마틴 선수가 좋은데 범실이 없어요. 예. 범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나빠도 일단 집어넣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때렸다가 약하게 때렸다가. 네. 자, 그리고 이제 마틴의 서브인데요. 오늘 2세트의 마틴의 서브는 강력했습니다. 들어왔어요. 인동기 받아냈습니다. 가스파리니 오픈. 자, 마틴의 수비가 됐고요. 김학민입니다. 잘 밀어쳤어요. 잘 밀어쳤어요. 20대 17. 아, 이번에는 한 선수 센터가 어차피 마틴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폭이 좁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2단 공격도 낮은 걸 때렸었단 말이죠. 최대한 잡았다가 밀어줬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 맞은 겁니다. 그렇군요. 한 선수 세터 오늘 토스 좋아요. 예. 김학민 선수가 오늘 경기장까지 오픈 41%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공격적 각도가 김학민이 58%. 마틴의 서버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서버 이번 세트, 이번 두 번째 세트 쐐기 점수로 보여집니다. 예, 거의 뭐 2세트는 대한항공 전보 쓰네요. 네. 23대 17. 시작과 끝을 맞힌 선수의 서브로서 승기를 잡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틴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서브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잘 밀어줍니다. 임동규. 시간 차 임동규. 한점만 후에 23대 18. 오늘 임동규 선수가 총 5득점. 그 중에 2득점이 브로킹 득점. 자, 임동규 빠지고 전유의 최민호 선수. 1세트의 히어로 최민호가 들어갔습니다. 대노조부스는 교체카드를 다 썼고요. 이제 가스파리니. 이 점수를 극복할 수 있는 포지션은 지금입니다. 가스파리니.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오늘 서브 5득점. 야, 정말 무섭네요. 올 시즌에 이 레우 선수 한 경기에서 7득점의 서브 득점이 있었거든요. 네. 앞 경기 여자 경기에서도 오하영 선수가 굉장한 서브를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2세트에서 무려 서브 5득점. 강한 서브였습니다. 네. 작차 타임 요청 대한항공 전보스. 길다 어쩌죠? 네. 자, 됐어. 하나. 세게 오면 올려놔, 올려놓고 해. 2단가서 커버하고 다시 자원수 하면 돼. 예, 예. 자, 마무리 빨리 해야 된다. 마무리 빨리 해야 돼.
미안. 자, 김종민 감독 대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외쳤고요. 대한항공 보스는 2세트 단 2점 남았습니다. 자, 문제는 가스파리니의 서브인데요. 최부식마저도 강한 서브에 쉽지 않았습니다. 보스는 최부식의 리시브 정확도 61%. 가스파리 선수가 오늘 서브 득점 5득점. 한 경기 최다 서브 득점은 8개입니다. 쇼돈이와 정평호. 아, 이번에는 기울었군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대한항공 보스의 2세트가 되겠네요. 네. 작전 시간 요청을 하는 거 감독들이 흐름을 끊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강한 서브일 때 타이밍 배짱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4-19 이영택 선수의 서브입니다. 임동결 리시 길었어요. 근데 쓰는 기회입니다. 한 선수 지방미 뚫어냈습니다. 2세트는 대롱전 보스. 1세트는 전드 캐피탈. 2세트는 대롱전 보스가 가져가면서 역시 오늘 경기도 호각세를 보여주네요. 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박빙 승부 아주 대단한 이 두 팀의 기싸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세트까지 역시 두 팀은 호각세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1-1. 이제 3세트 이어지겠습니다. 유효밀 득점인데요. 오늘 백어택에서는 가스파리니가 있는 현대캐피탈이 훨씬 더 많고요. 시간차는 역시 곽승석과 김학민을 많이 사용하고 있군요. 네. 문제는 범실계수네요. 네. 초반에 벌어지게 된 게 공격에서 나온 범실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2세트를 내줬고 이제 3세트입니다. 아, 그리고 2세트를 좀 더 분석해드리면 1세트까지는 이 두 팀의 공격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2세트의 현대 캐피탈의 공격 정확도는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네, 42%를 좀 못 미쳤거든요. 예. 뭐 대한항공도 50%니까 뭐 완벽하게 이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현대 캐피탈이 좀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2세트는 가스파리니의 이윙 공격수 빼놓고는 마틴 김학민 그리고 문성민, 임동규의 공격 정도는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세트. 한성우 세터와 권영미 세터. 또 어떻게 진두지휘를 할지. 블로킹 개수는 현대캐피탈이 5개, 대한항공 보스가 4개입니다. 자, 이제 3세트. 권영민 선수의 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로트 서브. 몇십 대고요. 가볍게 때리는데요. 포인트가 됩니다. 마틴. 자, 마틴 선수가 오늘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예. 계속 연타로 상대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선 세터가 약간 토스가 안 좋게 줘도 마틴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임동규. 가스파르니 배달을 때려봤습니다만 그래도 들어가는군요. 대가선 쪽 각도도 잘 나옵니다. 오늘 가스파르니 높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도가 저렇게 큰 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1대1 동점. 절대 공격의 각도는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봉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손 끝에 가려는데 들어가는군요. 박영민의 득점. 오늘 박영민 선수는 총 3득점째. 아직까지 박영민 선수 브로킹 득점은 없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때린다고 2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늘 전체를 본다면 이영택 선수 빼놓고는 두 팀 다 미리 브로커들이 브로킹이 없습니다. 브로킹 득점이. 시간차입니다, 임동규. 자, 임동규를 이용한 시간차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권영민 세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브로킹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는 서브가 강한 편이거든요, 오늘. 리시브에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세터들이 그만큼 예, 상대 움직임을 잘 보고 토스를 잘 해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스파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서브만 5득점, 총 22득점. 공격 정확도는 70%에 육박합니다.
이번도 들어왔습니다. 리슈 길었어요. 밀어넣기 문성민. 아, 문성민 영리하군요. 한 선수가 있으니까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공격 스파이크성으로 했으면은 예, 바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잘 안쪽으로 잘 돌렸습니다. 아, 가스파리니의 오늘 서브는 정말 백만불짜리 서브네요. 무섭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세트에 제가 오하영 선수라고 했죠. 오지영 예. 선수의 예, 서브로 오늘 예. 여자 경기에서 봤는데 정말 무서운 서브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때 2세트 때 오지영 선수는 이제 원포인트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외국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이었어요. 네. 총 6득점.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여자부도 남자부도 오세트 이 서브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 3. 이제 한 선수 세터입니다. 한 선수 세터도 오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자, 박주영을 리시브를 해줍니다. 문성민의 시속공. 자, 일단 바운드 시켰어요. 김학민. 박승석 뒤쪽에서 권영민 세터입니다. 구용민과 선임이 안쪽인가요? 자, 안쪽이죠. 터치넷이에요. 아, 네. 터치넷인가요? 어차피 공이 터치넷입니다. 예. 그렇군요. 부심이 터치넷 범실을 네. 시작했습니다. 보실까요? 터치넷 범실이 먼저입니다. 네, 마틴 예, 마틴 선수. 먼저. 점수는 4대 3. 오늘 마틴 선수가 범실이 단 두 개입니다. 임동에서 김학민이 받고요. 마틴이 때립니다. 다치 아웃. 4대 4. 그러니까 점수 양으로 따져봤을 때 오늘 다른 경기에 비해서 가스파린 선수가 많은 거지 마틴 선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요. 반대로 봤을 때 이 범실이 줄어있고 특히나 서브에서 공격에서 범실을 줄인다는 건 오늘 공격 패턴을 잘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가스파린의 후위 공격. 브로크아웃. 이런 식으로 가면 가스파린 선수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이 3라운드 2라운드 러시안 캐시전의 30대 득점인데 깨트린 것 같아요. 네. 풀세트 접전을 갔을 때 말이죠. 예. 근데 오늘 두 팀 다 풀세트 접전 가면 두 팀 다 손해해요. 이성규의 서브입니다. 갑니다. 마틴입니다. 대각선. 다치 아웃. 마틴 선수 13득점째. 점수는 5대 5입니다. 곽승석. 곽승석이 6득점. 공격 정확도 60%. 좋아요. 문성민 리시브. 석공. 임봉우. 양 팀 다 속공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글쎄 뭐 상대 브로킹을 지금 발목을 묶어놓는다 할까요? 예. 근데 기술적으로도 상대 브로킹이 맨투맨 브로킹 따라와도 잘 돌려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은 윤봉우에게 점수 6대 5입니다. 브로킹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그러게 말해요. 아직 윤봉우 선수 브로킹 기준은 없습니다. 강한 서버 문성민 하지만 화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강타가 거의 네. 없습니다. 근데 비거나 브로커가 좀 늦게 쫓아온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강타로 분위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틴의 서브 타임. 마틴이 총 13득점, 서브 2득점, 범실은 단 2실점. 강한 서브 당기지 못했습니다. 범실. 범실 3개째. 7대 6. 자, 3세트는 다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3세트도 역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네, 역시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혜미 세터의 서브입니다. 곽승석 흔들렸어요. 오픈. 맞습니다.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아, 마틴 이번도 사실은 상당히 낮은 토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상황에서 뭐 터치는 범실을 범했기 때문에. 예. 보실까요? 임동규 건드렸네요. 네. 그리고 윤봉우도 가스파린 예, 선수까지 다 건드렸어요. 다 건드렸네요. 그런데 윤봉우 선수 나 아닌데 가스파린 너 너니? 어 예, 다 건드렸습니다. 문성민의 후위 공격. 8대 7을 만드는 현대 캐피탈의 문성민.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3세트 8대 7 한 점 차 현대 캐피탈이 한 점 앞서 있고요. 득점 분포도 가스파니 선수가 마틴보다 무려 8점이나 많습니다. 23득점. 자, 그 뒤에 문성민이 8점을 하고 있고요. 대남전문수는 마틴과 김광민, 박승석 골고루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공격적인 점수가 아무래도 지배적이겠죠. 브로킹이나 서브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이 가장 많은 점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선수의 역할과 또 이 내국인 선수의 역할을 잘 분담시켜서 만들어간다는 오늘 하여튼 지금까지는 박빙 승부입니다가 점수 대응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싸움 방지시켰어요. 넘겼습니다. 박승석. 자, 임동규가 봤고요. 대출. 공격수가 두 팀이 좀 다르네요. 네. 가스파리 선수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 또 마틴 선수가 그리 많은 양이 아니라 할지언정 중앙으로 파고 들어온다든지 양쪽 날개를 전한다든지 그런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김하민 시간차 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앙을 파고 들어오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임동규 선수 이외에는 양쪽 날개를 이용하는 권영민 선수의 또 패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역시 이 한 선수의 패턴은 김한민 쪽에 리시브하더도 김한민을 이용하는데 네. 권영민 선수의 패턴은 역시 문성민 쪽에 너무나 강하게 리시브하다 보니까 가스파니 쪽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한민의 서브입니다. 나갔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김한민. 10대 8. 정말 살짝이네요. 선심들의 모습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봅니다. 가장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 사실. 10대 8. 가스타님이 너무 좀 앞쪽이었어요. 방실. 자, 어쨌든 간에 현대캐피탈은 6라운드에 가스파리니가 돌아왔다는 자체가 하정화 감독을 깊이 갈 것 같아요. LA 전에 60%, 오늘 경기에서 69%. 돌아온 가스파리니. 한선수 센터입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박준희. 가스파리니 연타입니다. 마틴과 1대1 약간 토스를 뒤쪽이었습니다만 포인트를 만들어주는군요, 가스파리니. 점프보다 공이 늦다든지 아니면은 본인 뒤로 짊어지고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런 공격들이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든지 컨디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런 것도 잘 안 돼요. 예. 11대 9. 임동규 서브, 서브에이스! 서브차가 나오네요. 점수차가 승점 차로 벌어집니다. 12대 9. 역시 계속해서 현대캐피탈도 김학민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김학민과 문성민. 작전 타임 요청 대농전 보스. 저쪽 더 쉽다고 저쪽은. 그러니까 우리 거 집중해가지고 더. 미안. 그냥 마틴하고 바꾸지 마. 그냥 그대로 그 네가 같이 하고. 스탠트. 오케이. 자, 됐어. 다시 집중해. 다시. 벌어지면 안 돼. 벌어지면. 네, 한번. 자, 초반전 지금 3점 차로 뒤져 있는 대농전 모습인데요. 초반전에 지금 현대캐피탈의 공격력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또 가스파린 선수가 있지만 예. 예, 브로킹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양 팀 다 물론 오늘 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브로킹에 신경 써줘야 될 시기입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맨어택 김학민. 자, 대한항공도 조금만 세트플레이하면 브로킹이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학민 선수가 리시브에 부담만 없다면 정말 경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4점, 68% 성공률이에요. 대단합니다. 골고루예요. 브로킹 2득점에 서브 1득점까지 김학민. 그렇습니다. 임동열 리시브. 문성민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박승석 블록아웃. 점수가 좁혀집니다. 이제는 한 점 차가 됩니다. 자, 지금 좀 다행스럽다 할까요?
공격을 어쩔 수 없이 박승석 선수 쪽으로 줘야 돼요. 브로킹까지 타이밍 맞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앞이 권영민 선수다 보니까 이 토치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시도했네요. 예, 어려운 볼이었습니다만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곽승석 한 점 차까지 추격을 시켜줬습니다. 문성민 블록아웃. 자, 이번에도 좀 짧았습니다만 문성민이 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네. 오늘 문성민 선수 쪽으로 가는 토스가 예. 완벽하게 문성민 선수가 좋아하는 토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스파리 쪽은 정말 잘 가는데 네. 문성민 쪽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 멈췄다 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센터가 그런가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렇군요. 그런 토스가 나올 때가 예. 있어요. 시간차 박승석. 반면에 지금 한 선수 센터는 걸그룹 뿌리고 있거든요. 네. 저하고 파고 들어오는 3라운드 이후부터 대한항공이 조금씩 컨비네이션이 맞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시간차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김학민도 시간차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편해졌어요. 네. 오늘은 뭐 김학민도 시간차로 이 모든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석의 싸움. 임동이 잘 밀어줍니다. 가스파리 대 백아타크 깊어 나왔어요. 김학민. 오늘 김학민이 브로킹 3개째. 동점 브로킹. 동점이죠. 김정민 감독대에게 작전 타임이 절묘하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구는 흐름이에요. 자, 오늘 김학민 선수 브로킹 3득점까지 15득점. 다시 한번 박승석의 서브.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 가스파리니 14-13. 아, 문제는 가스파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조절을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권영민 선수의 숙제입니다. 예. 권영민 선수가 잘 만들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성민 쪽 루트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김한민입니다. 다쳐. 자, 권영민 선수는 중앙시범 아니냐. 하지만 최재호 부심은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왔다. 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예. 권영민 선수가 항의해 볼 만은 해요. 하지만 라인을 침범을 하는지 자 보세요. 먼저 떨어졌어요. 네. 예. 공이 또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넘어가는 건지도 봐야 되거든요. 예. 14-14. 마틴의 서브 박중영 캐치를 해줬습니다. 가스파리 빈자리 찔러넣기 통과합니다. 가운데에 공간이 있었어요. 가스파리니 정말 컨디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도 거의 마지막 스윙 자세까지는 강한 공격이었거든요. 예. 7점. 정말 0점이죠. 마지막 그 손을 닿기 직전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런 날은 마구잡고 때리고 싶네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학민 이번에 나왔어요. 막아왔습니다만 브로크아웃입니다. 김학민의 득점 15-15. 만약에 말이죠. 지금 공격이 윤보우 선수에게 걸렸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현대캐피탈에서 브로킹이 살아날 타임이고 패턴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한 선수 센터가 헷갈리기 시작한 타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윤보우 선수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민욱 선수의 서브는 상당히 예리합니다. 서브 전문 선수 김민욱. 자, 네트 밖으로 들어왔고 16-15. 아직까지는 현대캐피탈이 계속해서 앞서갑니다.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대웅전 보스와 현대캐피탈의 두 팀 간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 현재 3세트인데요. 3세트 후각세입니다. 공격점 1과 성공률인데요. 역시 현대캐피탈 보면 가스파니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46%의 점유율. 반면에 대웅전 보스는 마틴이 35%, 김학민이 19%, 박승석이 19%. 골고루 나눠져 있거든요. 네. 괜찮은 문포도예요. 예. 사실 이 문성민 선수가 5라운드 이후부터는, 4라운드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나쁜 점유율은 아닙니다만. 네네. 예. 자, 점수는 16-15입니다. 문포에서 오늘 박신 16-16. 오늘 대한항공 보스의 범실이 정말 적네요. 지금 3세트인데 단 8개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상대전의 대형 점수의 범주는 세트당 5.9개였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많이 나올 때 참 봤을 때는 서브도 점프 포인트 김학민. 자, 이렇게 되면 김학민 선수 트리플 크라운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자, 후위 공격 3개 이미 역도 갖췄고요. 예. 브로킹 3개 역도 갖췄습니다. 서브만 이제 두 개째니까 서브 하나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주아 감독이 한번 잘라줍니다. 아주 멋있는데 그런 뉴스 때문에 분위기가 넘어간단 말이야. 저거 집중하라고. 네. 또 내 이야기했듯이 앞에 가운데 백어택이 되는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브로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 우리! 자, 3세트 계속해서 앞서다가 결국에는 지금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 역전 포인트는 역시 서브입니다. 김학민의 서브. 하정아 감독도 본인들이 가져와야 될 점수라든지 꼭 받아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범실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김학민 들어왔습니다. 일단 임동규가 받아냈어요. 빠르게 일단 살려냅니다.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성규. 아, 어렵게 이성규가 포인트를 만들면서 네. 다시 동점을 만들었어요. 공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순발력, 특히 중앙공격수들이 순발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예, 권영민의 어택 커버 좋았고 네. 이성규의 맞춤표. 수비 하나는 바로 점수예요. 그럼요. 자, 주국기가 투입됐습니다. 2세트 주국기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파린입니다. 대각선 쪽에 주국기, 직선 쪽에 곽승석. 가스파린 서브! 일단 김희 선수가 받아 올려놨습니다. 아, 안 좋아. 기회 왔습니다. 기회 왔어요. 권영민 세트 어느 쪽으로? 문성민 쪽입니다. 문성민 깔아가기 포인트. 한경민. 한경민의 브로킹. 브로킹은 나왔는데 지금 넘어지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저는 보고 말았는데 와 이거 한 선수 세터거든요. 예. 무릎 쪽인데 몸 중심이 뒤로 밀렸어요 아예. 자, 상당히 부상이 심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일단 눈물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군요. 김민 선수와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 뒤로 밀렸거든요. 예. 보세요. 무릎과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네. 아, 통증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어났는데요. 아무튼 다치면 안 돼요. 끝이에요. 끝. 한 선수 세터 또 이제 이쁜 따님 태어났다고 직접 문자까지 보내왔는데 예, 이제는 아빠가 됐군요. 네. 예. 아, 아빠는 정신이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루인식이 투입이 됐고 곽승석이 나왔습니다. 서브 나갔습니다. 18-18. 보통 참고 있는 한 선수 세터. 참 이 프로 선수들 정신력 대단한 것 같아요. 아프다고 빠질 수도 없는 입장에. 그러니까요. 특히 저 또 워싱턴 세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틴입니다. 자, 맞고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브로크 아웃이군요. 마틴의 득점인가요? 아,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죠? 역전이 됐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요청하나요? 예, 김정민 감독대행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요. 보실까요? 흔들림은 없거든요. 예, 손과 손 사이로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권영민 선수의 문성민 선수의 손가락. 문성민 선수의 오른손을 네, 오른손 맞았어요. 네, 오른손 맞았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맞았네요. 예, 흔들립니다. 살짝 맞았어요. 두 번째 손가락 이거 맞았다. 깔끔 맞았다. 자, 이규빈 경기 감독관이 이제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대한항공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문성민 선수의 손가락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성준 보스가 계속해서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전 이쪽에 마틴, 이영택, 류윤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경민 선수가 서브 준비. 임동규. 빠르게 대각선 받으셨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박주영부터 시작. 문성민입니다. 끌어냅니다. 각선. 19대 19.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네요. 계속해서 박빙 선수 공격적인 부분이 지금 정말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득점에 문성민, 권영민 나왔고 최민호 투입 원포인트 블로커. 전위에 문성민, 윤봉우, 최민호가 있는 현대 캐피탈. 서브는 이선규. 리시바이는 최고 19와 종기가 맞습니다. 마틴입니다. 뒤쪽에서 추가됐어요. 역전 기회 2단 연결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입니다. 받으시켰어요. 다시 넘어오군요. 자, 최민호가 임동규에게. 임동규가 문성민 쪽으로 합니다. 멀어요. 문성민 어떻게 하면 됩니다. 살리지는 못합니까? 살려냈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마틴입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거 나갔어요. 이게 나갑니다. 역전. 야, 이걸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으로 넘겨주는 현대캐피탈. 세터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 연결 부족으로 상대 브루킹에 걸리고 말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긴 게, 그러니까 상대 브루킹이 범실을 유발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사실 마틴도 거의 뭐 써져진 점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곽승석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성규의 서브입니다. 좋게 하는 힘 됐어요. 성공! 이영택 20대 20. 자, 3세트가 우리 경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군요. 다시 권영기 투입. 조기 나왔고 전 이쪽에 김학민 들어갑니다. 대농전 보스는 전 이후에 김학민, 이영택, 마틴이 있습니다. 공격수 두 명이 포진된 대농전 보스. 박승석의 서브. 레시브라인은 직선 중에 문성민, 대각선에 박승석이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범실. 21대 20. 자, 앞서 있는 현대 캐피탈 이제 서브는 문성민이에요. 오늘 문성민의 서브가 강한데 대나우전 보스의 리시브 라인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또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전에 서브 10득점이 있습니다. 문성민 약하게 때리는군요. 맛을 높였습니다. 김한민 자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성민의 백어택 타치아웃. 문성민이 공격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22대 20. 레프트에서 기다리는 공격이 안 됐던 문성민 선수. 가장 좋아하는 공격,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이 뭐냐 그랬을 때 빠르게 중앙구위 공격을 꼽았었거든요. 1세트에서도 그랬고 결정적일 때 나와요. 후위 공격은 100%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형전 보스의 작전 타임. 가운데 트래프 올라오면 참여를 안 하잖아 지금. 됐어. 바로 돌려. 바로 하나 바로 돌리고. 공격이 성공 좀 빨리 떠줘. 빨리 자, 두 점 차를 극복해야 되는 대롱전 보스인데 계속해서 작전 타임 때 한 선수의 터와 김학민 선수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킹이라든지 공격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이 두 선수가 조금 뭐랄까요, 위치 선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두 선수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문성민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혹시나 리시브가 되면 시간차로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브 들어왔고요. 아, 리시브 들어왔습니다. 곽승석. 자, 그리고 마틴저 3인 브로커, 2인 브로커가 됩니다. 2인 브로커 막아냈는데 터치아웃입니다. 자, 일단 마틴의 득점으로 한 점 차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마틴 선수 17점째 5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때리기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그럼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틴이 득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마틴의 서브. 이렇게 되면 현대 캐피탈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만 긴장될 수밖에 없는 문성민, 임동규, 박중현입니다. 박중현 받아냈습니다. 일단 받아냈어요. 그리고 가스파르니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게임타는 자신감을 갖겠는데요. 네. 한숨 돌리는 거죠. 예. 이제는 의외성의 범실만 줄이면 양 팀 다 똑같습니다. 예. 의외성의 이 범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두 점 차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후인정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동규가 빠집니다. 원포인트 브로커 후인정. 세터 권영민 선수가 서브 준비. 박승석 뛰어넣고요. 마트리 휘공격 가드를 했어요. 우물점을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한 선수 세터. 이번에도 마트리 스파이크. 이번에는 네, 브로킹 안테나. 아, 브로킹이 맞고 안테나 맞았어요. 자, 아직까지 판정이 뭐예요? 안테를 먼저 맞췄느냐 아니면 브로킹이 맞고 안테를 맞았느냐에 이제 판정이 되겠는데요. 한상규 주심 합의 판정을 도출했고요. 자, 저도 섣부른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손에 맞고 브로킹 맞았거든요. 예, 안테나 맞았거든요. 맞네요. 네. 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후인정 선수가 어디서 브로킹을 떴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후인정 선수가 이 스트레이트를 완전히 막으면서 공간이 없었다 그러면 안테나에 먼저 맞을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 쪽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리시브 늘렸고요. 그리고 가스파리미. 가스파리미 대각선 코트를 때립니다. 세트포인트. 가스파리미 선수 안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말해요. 지금 30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8득점만 하면 오늘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봉호 빠졌고요. 그리고 임진석이 투입됐습니다. 24-22. 조세진의 14경기 진행하고 있는 임진석 서브 득점이 2득점이 있습니다. 리시브 대표. 경기 스파이크! 직선 포인트. 24-23. 이번에는 가스파리니 선수가 지키고 있는데 직선 쪽에 조금 비어있는 거. 이게 스윙 스피드라는 거예요. 스윙 스피드가 느린 선수들은 지금 같은 거 직선 선수 못합니다. 그렇군요.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직선에 가스파리니 선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공격을 시도하죠. 예. 자, 현대 캐피탈의 하중호 감독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외쳤습니다. 성석이가 전이 있으니까 성석 기준의 플레이를 가져가라고. 그리고 센터 속공을 좀 빨리 떠라 그래가지고 끌어서 다만 속공에 맞아서 볼이 나가야 돼. 알았어. 그리고 뒤에 아타카바 들어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서브리시 많이 안 되면 네가 편한 점수 주라고 나가방에 패라고. 가자, 빨리 가자. 나 우리. 자, 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현대 캐피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리시브가 중요한데 네. 지금 서브가 김학민인데 오늘 서브로서 한 점만 만들어내면 트리플 크라운의 김학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맞춰서 짧게 갈까요? 문성민 선수 쪽으로 직선을 한번 노려볼까요? 예. 자, 김학민이 뜹니다. 중요한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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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크라운이 날아가면서 듀스를 만듭니다. 김학민. 아, 이렇게 과감한가요? 김학민 선수. 오늘 서브 컨디션 좋았고 전체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네. 과감한 선택이 통했습니다. 아, 지금 공 떨어지는 이 순간에 소름 돋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김학민이 뜹니다. 듀스입니다. 이번도 문성민 쪽 리시브로 냈고요. 시간차로 갑니다. 자, 받아내 있는데요. 김정희 받아냈어요. 뛰어넣었습니다만 때리지는 못하는군요. 자, 박종희 파스 칩니다. 그리고 가스파림입니다. 안쪽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김학민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경기에서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11호째. 자, 이제 가스파리니의 서브입니다. 긴장된 대농공의 리시브 라인. 김학민, 곽승석. 그리고 최부식 들어왔어요. 자, 화를 했습니다. 곽승석. 까르맣게 올렸습니다. 자, 선수 언더토스로 곽승석입니다. 뒤쪽에서 멋진 세터. 멋진 수비예요. 자, 박중영 2단 연결. 가스파리니 범실입니다. 끝내지를 못하는군요. 가스파리니 어깨 힘 들어갔어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가스파리니 네. 끝내지를 못합니다. 자, 기회가 왔는데 현대캡틴은 끝내지를 못했어요. 아, 예, 범실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상당히 큰데요. 사실 곽승석 선수가 잘 들었거든요. 그거를 뒤쪽에서 권영민 세터가 기가 막히게 받아냈어요. 네.
그런데 가스파리니 선수가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의 수비 능력은 제2의 리베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당 1.12개의 권영민 세터의 디그. 한성 세터입니다. 자, 서브 좋았고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2단 연결. 임동규입니다. 나갔습니까? 왔고 나갔습니까? 중요한 판정인데요. 자, 자제를 시키고 있는 한상규 주심. 역전이 되느냐? 네. 이번에 하경민 선수 손과 손 사이에요. 손과 손 사이로. 자, 보실까요? 임동규가 떴는데요. 손과 손 사이로 지나가요. 손을 벌렸어요. 네. 하경민이 손을 벌렸어요. 예. 맞지 않았습니다. 네, 역전이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네. 벌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끝낼 때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었던 현대 개탄이 역전을 당했어요. 그렇죠. 뼈 아픈 공격 범실이라고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성수 세터입니다. 오늘 2득점의 한성수 세터, 브로킹 1득점, 서브 1득점. 임동규 뛰어넣습니다. 대공격 가스파리니 뚫어냈습니다. 다시 듀스. 2단 공격에서 범실했다고 이렇게 뭐 크리지 상황에서 가스파리니 선수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배려하고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 세트로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세트에 이제 고영민 선수가 페터플레이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가스파린 선수가 뚫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동규 서버입니다. 리시브로 됐습니다. 박수 쳐서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범실해요. 네. 역전이 됩니다. 아, 박수석 선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거든요. 글쎄요. 본인한테 공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자, 뉴스에 와서는 범실 때문에 역전을 당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현대 개탈이 앞서갑니다. 김병관 단장은 10분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마틴입니다. 마틴의 득점. 다시 뉴스. 네, 마틴 선수는 아직 힘이 있어요. 예. 유선 당장 그 옆에 나란히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양팀 단장들 정말 예 표정이 상당히 지금 상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도원체육관에 오신 팬들은 정말 멋진 경기 보시네요. 하경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임동규의 리시브 좀 짧았어요. 그리고 가스파리의 후위 공격 받아냈습니까? 하지만 타치아웃. 가스파리 선수 33득점이에요. 오늘 한 경기 개인의 최다점은 경신을 하겠네요. 33점째 30점 넘어간다 그런 거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3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성규의 서브입니다. 박승석. 마틴 미니먼키 브로킹 올렸어요. 살려냅니까? 박승석이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자, 권영민 선수는 포인트가 아니냐 어필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예. 아, 박승석. 중요한 고비점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 동작에서 내려오는 예, 세 번째 맞아요. 네, 원히트는 뭐 더블 컨택이라든지 뭐 그런 반칙이 없습니다. 예. 박승석의 서브. 임동규 리시브. 속공입니다. 마운드 시켰습니다. 자, 기회 왔습니다. 캠핑 스파이크 날렸어요. 맞고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맞지 않다는 판정입니다. 한상규 주심. 자, 약간 애매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사실. 손가락에 맞았는지, 맞았으면 살짝 맞을 수도 있는데, 보실까요? 빗맞긴 했거든요. 아, 지금 윤봉우 선수의 손가락인데요. 네. 그래서 그냥 글쎄요, 그러고 예. 있었던 건데. 검지 손가락, 윤봉우 선수의 검지 손가락. 예, 맞고 맞았어요. 네. 나갔어요. 예,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역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살짝 지금 각도가 예. 꺾여지면서 나가길래 글쎄요. 근데 윤봉우 선수가 워낙에 강하게 안 맞았다고 지금 어필을 하는 바람에. 자, 정말 3세트는 역전의 재역전. 두 시점차 끝에도 또 역전의 재역전. 알 수가 없는 3세트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반대시켰어요. 김주환. 살려냅니까? 자, 일단은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박주영 선수. 가스파리니 3세트를 가져가는 대나무 잡았어요. 아,
만듭니다. 브로킹이 나와야 점수를 따고 범실로 승부가 갈린다고 했는데 그 범실이 사실은 현대캐피탈에서 먼저 나오면서 상대에게 추격 기회를 내줬고 아쉽다면은 좀 서둘렀다 할까요? 권영민 세터의 토스 부분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결국은 3세트 대나운전 보스가 두 세트 끝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한 세트를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3세트 결국에는 대나운전 보스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대나운전 보스가 앞서갑니다. 자, 유형별 득점인데요. 석공에서는 대나운전 보스가 두 개 더 많고 서브는 6개 대 6개, 그리고 브로킹 개수는 대나운전 보스가 마지막 포인트를 또 브로킹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두 개 앞서갑니다. 네, 브로킹 개수 두 개 차이면 큰 차이 아니에요. 예. 근데 세 번째 세트까지 진행되면서 7개, 5개면 양이 작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마지막 점수가 브로킹으로 나왔다는 게 대한항공으로 큰 힘이 된 거고요. 예. 자, 마틴과 가스파리니의 대결. 네. 그리고 오늘 문성민과 김학민의 대결에서는 오늘 김학민 선수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크라운까지 기록하면서 예. 68%의 공격 성공률, 점수 총점수 21점이에요. 자, 이제 4세트 출발했습니다. 가스파리니로 시작을 합니다. 마운드 시켰어요. 언더 더웠어. 이번에 마틴. 마틴의 연타. 이번에는 범실입니다. 첫 포인트는 현대캐피탈. 3세트의 대나운전 보스의 공격 정확도가 거의 70%네요. 그렇습니다. 69%, 68.97%니까 69%라고 보고요. 예. 그중에 김학민이 75%.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마틴 선수도 70%예요. 그렇습니다. 문성민. 문성민 선수가 오늘 11득점. 써봅니다. 김학민 밀어넣기 잘 봐요. 오늘 22득점 김학민. 자, 현대캐피탈은 세 번째 세트 약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 세트는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럼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다시 되짚어봐야 돼요. 이기고 있다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범실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받아내는 것부터 박종영 선수도 긴장하면서 그렇게까지 받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의심을 길었어요. 밀어넣기 싸움 바운드 시켰습니다. 가스파리니 블록컷. 자, 이럴 때는 역시 공격 힘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파리니 선수가 지친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또 가스파리니 선수가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다 보면은 범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거를 또 권영민 선수가 주저주저하면서 토스를 하면 안 된다는 이 결론이 세 번째 세트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뺐습니다. 가스파리니 까르마키 윤봉호. 자, 윤봉호 선수가 드디어 오늘 첫 브로킹을 잡아냅니다. 네. 역시 3세트 뒤섭전 그때 결국에는 내줬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은 네. 무엇보다도 초반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대나운전 보스의 2세트 초반은 서브를 통해서 극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1킥 뒤쪽에서 방어 시켰습니다. 문성민 뛰어넣고요. 김동기 연타입니다. 최우식이 받칩니다. 박진석이 직선. 아, 오늘 권영민 세터 디그 좋네요. 중앙에서 백어택. 하셨어요? 문성민. 아, 오늘 중앙에서 백어택은 정말 문성민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앙 후위 공격 가장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자, 4세트 초반전 현대캐피탈이 밀리지 않고 브로킹까지 나오면서 4-1로 앞서갑니다. 권영민 세터입니다. 서브 옵션. 자, 조한 감독 입을 굳게 다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선수에 더 다행스럽게 큰 부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상황에서 문성민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네. 괜찮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레시브 냈습니다. 냈습니다. 임동길 직선 넘어갔는데 슬쩍 왼쪽입니다. 자, 그리고 맞고 떨어졌다는 부심의 판정이었고요. 마틴 선수 손가락이 살짝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살짝 맞고 떨어집니다.
윤봉의 서브입니다. 곽승석 잘 밀어줍니다. 곽승석이 돌아 들어갑니다. 곽승석 오늘 10득점째. 두 번째 세트 듀스 접전했죠. 예, 오늘 가져가는 경기의 어떤 긴장도 집중도 이게 높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올 시기가 됐거든요. 예. 계속해서 세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받아낼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봐야 됩니다. 임동열 레시브. 임동이 빈자리 찔러넣기 가운데 시켰습니다. 한 선수 세터 뒤쪽으로 김학민입니다. 가운데 시키는군요. 다섯 번의 빈자리 찔러넣기 하지만 강경민이 이겨냈어요. 어느새 한 선수 왔고 박승석 빈을 때려봤는데요. 범실이에요? 이번에는 맞지 네. 않았습니다. 범실이에요. 6대 3. 범실 개수 아직까지는 대농전 보수는 적습니다. 한결 4개입니다. 현대 캐릭터도 범실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가스파리니 최부식이 투입이 됐고 가운데 최부식 양 사이드에 김학민과 박승석이 있습니다. 박승석 서브에이스 가스파리니 7대 3 오늘 서브 득점만 6득점. 참 오늘 요소요소에 무서운 것들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한 서브 나오죠. 공격 패턴 만들다가 나오는 이 멋진 연결들 나오죠. 오늘 볼거리 많습니다. 정말 요즘에 남자부 경기 굉장히 많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만 그중에 베스트 5에 드는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네트 밖으로 들어왔어요. 올라갑니다. 김학민의 페널티 코트를 때립니다. 김학민이 오늘 20점 득점. 좀더 덧붙이자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내국인 선수 중에 아주 기분 좋게 인자비적으로 또 김학민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까지 기록해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곽승석 서브 준비합니다. 상대전에서 5개 서브 득점이 있었습니다. 곽승석 에이크 이성규. 이성규가 4득점. 자 이러면서 8대 4를 만드는 현대캐피탈.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현대캐피탈과 대동전보스 올시즌 마지막 대결 4세트는 현대캐피탈이 8대 4로 앞서갑니다. 자, 4세트를 현대캐피탈이 가져간다면 올시즌 네 번째 풀세트 접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두 팀이 여섯 번 만나서 네 번 풀세트. 하긴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이 익숙해요. 예. 지난 시즌이나 한번 보세요. 대한항공, 특히 대한항공은 했다 하면 풀세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열 몇 번을 대농전 올스가 풀세트 접전을 펼쳤어요. 지난 시즌. 예, 13경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는 범실입니다. 임동규 8대 5 서점 차. 자, 서점 차입니다만 이제 마틴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19득점 서브 2득점. 범실은 단 5개입니다. 마틴 한 서브 박주영이 받아냈습니다. 문성민입니다. 참 박주영 보면은요. 네. 이럴 때는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잡아냈고 그리고 약간은 긴 건데도 권영민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예. 박주영 선수가 이제 중요할 때 긴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은 리베로거든요. 성장도 많이 했고요. 박빙 승부의 어떤 강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규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좀 짧았고요. 김학민입니다. 까르바키 포인트 윤봉호입니다. 자, 4세트는 현대캐피탈의 높이가 살아나는데요. 네, 브로킹 나와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죠. 예. 특히 중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윤봉호 선수가 갑을 잡기 시작하네요. 브로킹 개수 7대 7로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이성규 선수. 박승석이 리시브를 합니다. 에이킥입니다. 받아냈어요. 임동규 언더토스로 문성민. 문성민의 대각선. 최부식의 나이스 캐치. 토스 안 줘요. 마틴 밀어 때려봤는데요. 예, 네. 맞았군요. 이거 좀 손에 끝에 맞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2단 연결할 때 불안하면 안 됩니다. 금방도 몇 차 잘못하면 더블 컨택 잡힐 뻔했어요. 그렇군요. 역시 더블 컨택도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군요. 그렇죠. 임동규 레시브
시간차 문성민 바운드 시켰습니다. 마틴의 후회 공격 안쪽에요.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섭사는 득점차가 됩니다. 앞두 서브 전 들어가고 수비만 됐다 하면은 여섯 득점 만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영택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문성민 블록컷 11대7. 오늘 문성민 선수 14득점. 자, 포인트를 만들고 이제 문성민 선수가 서브존으로 갑니다. 현재까지 두 팀의 공격적 확도는 좋습니다. 현대 깁탈 55%, 대농전보스 57%. 문성민의 서브 빠졌어요. 자, 자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한 선수의 연결. 권영민 세터 에이킥입니다. 결국에는 포인트를 내주네요. 네. 예. 자, 마틴 선수 이거는 받은 게 아니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본인이 맞는 감각을 알기 때문에 돌아서서 준비를 해줬어도 괜찮은. 자, 보세요. 포기했어요. 예. 자, 대농전 보스가 결국에는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더 집중. 그리고 야, 브루킹들이 선수가 늦어. 시가 빠른데 뜨는 게 보고 뜨면은 맞고 다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나가면 서브 세게 치고 강하게 치고 어, 편하게 편하게. 야 지금 포기할 점수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쓰지 마. 100%. 4세트 현재 12대7, 현대캐피탈이 4세트 무려 5점을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문성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12대8. 대한항공은 어떻게든 지금 초반부기 때문에 따라 붙어야 돼요. 그리고 예. 이번 세트에 끝내야 됩니다. 러시안 캐시 쫓아오는 거 지금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끝내게 되면 속점을 따내게 되는데 만약에 네. 파이널까지 간다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 점으로 만족한다면 승점 차가 5점 차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범실이에요. 반면에 오늘 4세트에서 대농전 모습과 끝내준다면 속점을 못하기 때문에 러시안 캐시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7점 차가 되기 때문에요. 네. 상대 경기 결과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대농전 모습의 다음 경기는 LIG와의 경기 3일날이 있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귀성거 박영민 13대9. 자, 현대캐피탈도 교체카드가 남아있고요. 예. 이제는 교체카드로서 분위기를 예,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류인식 선수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크로킹이라든지 그런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신장이 195cm입니다. 류인식 한 선수의 대회에서 봅니다. 박중영 리시브 잘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 시켰어요. 한 선수의 터 마틴입니다. 뒤쪽에서 포인트가 되는군요. 마틴 자 순식간에 속점차가 됐거든요. 아직은 절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4세트 네. 이제 브루킹이에요. 마틴 선수가 오늘 22득점. 한 선수 세터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여기서 백어택! 브로크 아웃을 시작하는군요. 자, 경기는 맞지 않았다고 어필을 해보고 있고 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해서 너무나 네, 어필이 많네요. 그때를 예. 못 보고 합의 심판을 좀 많이 보는 것 경우도 예. 있고 그리고 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항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맞고 나갔던 판정이 됐습니다. 권영민 선수를 부르는군요. 주장을 불러서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예. 90도 인사를 하는군요. 폴더 잡히듯이 인사를 하고
14-10 윤봉호 했어봅니다. 리시브 됐어요. 백에입니다. 바운드 시켜서 윤봉호. 권영민 뛰어넣고 오픈. 가스파리니 골라냈습니다. 15-10 다시 벌리고 있는 가스파리니. 가스파리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오늘 37득점째거든요. 이제 한 점만 따내면 한국에서 한국이 최다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서브 6득점의 가스파리니 총 37득점. 마틴 다시 넘어왔고요. 자, 언더터스로 하면 다시 마틴입니다. 마틴 스파이크를 깔아봤기 포인트 이성규까지 브로킹이 가담합니다. 자, 중앙이 살아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이 살면 현대캐피탈이 무서워지는 팀입니다. 이러면서 6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천입니다. 4세트 현대캐피탈의 높이가 살아나면서 16-1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득점 부터도 뭐 가스파리니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 37득점 올리고 있고 그 뒤 문성민과 임동규, 반면에 대형전 모습은 김학민과 마틴이 절반절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김학민 선수가 한 점 더 많이 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학민 선수가 오늘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을 했고요. 자, 권영민 세터와 가스파리니 선수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후인적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학민 엘리시브 유식이 때립니다. 유식 선수가 올시즌 공격 괜찮아요. 시간차도 괜찮고 시간차로 랭킹 5위. 2013년은 유식의 해. 이만큼 올시즌의 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6-11 전위에 있는 유식 헤드를 써봅니다. 임동규 엘리시브 가스파리니 대각선. 한 선수 기가 막힌 디그. 아, 안 좋아요. 하경민의 연결이 안 좋았습니다. 박주민부터 시작. 임동규 샷. 17-11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6점 차로 벌어져 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또 승부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서브와 브로킹 상대 움직임을 봐야 되고 다음 세트까지도 계산해 본다 했을 때 김종민 감독 등 선수들을 다 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고 이제 유인식 선수가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가스파리니의 서브입니다. 범실. 자, 가스파리니가 좀 지칠 때가 됐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17-12입니다. 유인식 선수 서브 준비.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되는군요. 석권 파운드 시켰습니다. 밀어넣고 김학민의 밀어넣기. 권영민 세터가 문성민 쪽으로. 문성민 왼쪽에서 브로크아웃. 18-12. 자, 현대캐피탈의 이 공격이 3세트부터 확실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가스파린 선수뿐만이 아니라 중앙 브로킹 살고 또 만들어가는 이 공격이 살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현민 나오고 최민호 선수 투입.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하중화 감독. 전해 쪽에 원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 선수. 임동규 서브. 짧은 서브. 범신. 18-13. 점차 이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틴의 서브 타임이 중요해졌네요. 오늘 22득점 서브는 2득점. 서브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주영 선수가 올려놨어요. 석권 쪽이에요. 박주영 선수의 이 리시브 중요할 때 또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만큼 좋아요. 네. 박주영 선수. 그러니까 느슨하게 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 바짝 이 올려서 점수 많이 앞서가야 돼요. 예. 19-13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이성규 서브. 루이시겔 리시브. 짧은 시간차 안쪽. 19-14
자, 김민욱이 들어가면서 또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욱 오늘 서브 범실이 없습니다. 김민욱 19-14. 리시 흔들렸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 따라갔고요. 문성민 투를 때려봤는데 이게 안쪽이에요. 해물의 포인트까지. 두 번째 세트에서 저거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쉬운 시도였잖아요. 예, 그게 들어갔더라면 네. 가져올 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20-14. 자, 결국에는 김종민 감독 대행이 두 번째 작전 타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차야 돼. 어? 20점까지 차야 돼. 다시 가요, 다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따라가면서 한다고 그냥 이렇게 되고 있어. 사이로 빠지고 주면 돼요. 이제 네가 해야 돼. 예. 야, 됐어.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말고. 네, 자, 점수는 뒤져 있습니다만, 대농전 보스. 만약에 4세트를 내줘도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점수, 바짝, 조금 더 바짝 차고 나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김종민 감독 대행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은 늦었다는 최재호 부심에. 차단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구두샵으로 경기 딜레이 경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윤성민의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와, 강한 서브. 일단 바운드를 시켜놨습니다. 류윤식. 김현민의 백어택 넘기지 못했어요. 브로킹 포인트. 21-14. 아, 4세트는 현대 캐피탈의 브로킹이 대단하네요. 네. 4개트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김학민을 빼는군요. 쉬게 해주는군요. 그렇죠. 다음 세트 준비하는 겁니다. 예. 심홍석이 투입이 됐습니다. 점차가 21-14예요. 자, 역시 김학민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하군요. 약간 근육이 좀 경직된 것 같아요. 장단지 쪽. 자, 서브 이번도 들어왔습니다만 최고식이 받아놨습니다. 심홍석! 차량이 성공. 심홍석 선수도 직선적으로 돌려치는 공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군요. 손목 스냅이 좋은 이런 선수예요. 예. 190cm의 신장. 경북 4대 부고 홍익대를 졸업했고 신지신 감독 밑에서 배우고 지금 대농전 보스에 입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룰 모델이 신진식 감독. 시켰을까요? 그러게요. 뭐 신장은 비슷합니다. 신지식 한때 갈색 국격기 190cm의 신장과 90이 안 됐었죠, 신지식 선수. 네. 리시브 됐습니다. 리시브 길게 밀었습니다. 다스타리미! 자, 어떻게 됐습니다. 윤봉호 뛰어넣고요. 맞지 않았어요. 체험식이 마칩니다. 성공 떨어집니다. 한경민. 황근일과의 호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세트 위해서라도 점수는 좀 더 줄여야 되고. 예. 황동일 선수가 수비가 됐다든지 좀 급할 때는 성공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데 좀 볼이 낮아요. 수비 돼가지고 세트한테 연결되면 전체도 보면은 빠르게 성공을 쓴단 말이야. 거기에 네가 판단을 미리 하고 있으란 말이야. 여기서 딴 거 사이드 보죠. 딴 데는 사이드가 왕부라도 맨투맨이 돼 있잖아. 알아서 네가 놓쳐버리면 안 되지. 자, 여기서 공격을 하는데 방격진이 빨리 네가 사직을 옆에 해서 나오리! 가져간 것부터 바로 지적을 하는군요. 그렇죠. 급하게 움직일 때라든지 상대가 전열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속공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 그리고 밖에 있다 들어왔을 때 빠른 속공을 많이 구사하지만 또 그 중에도 예, 황동일 선수는 속공을 좋아합니다. 예. 21-16. 심홍석 서브. 서브 좋아요. 서브 좋죠. 심홍석. 21-17. 6점 차 접근. 날카로운데요. 심홍석 선수. 우승은 서브 득점 첫 번째예요. 13번째 경기인데요. 심홍석. 중학교 2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3등전에서
이번에는 나가는군요. 22대 17. 권영민 세터. 유식적 길었어요. 다이렉트 캡. 가스파리니 23대 17. 가스파리니 선수 2득점으로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8득점째. 길었습니다. 권영민 세터. 23대 18. 이 박빙 승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어있는 풀세트를 가나요? 갈 분위기입니다. 네. 황동희 세터가 뜹니다. 문성민 쪽 리시브 잘 받고요. 오픈 공격. 가스파리니 따라갑니다. 최부식. 자, 황동희 반대편으로 마트리스 파이크 어택커 보냅니다. 황동희 역시 손가락으로 이겨냈어요. 넘겨야 돼요? 살리지 못합니다. 포인트가 됐고 결국에는 다주아 감독의 지시대로 윤봉우가 잡아냈어요. 네, 수비가 오가고 난 뒤에 특히 센터들은 습관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선택이 좀 빨랐고요. 하경민 선수가 완벽한 타임에 먼저 뜬 게 아닌데 토스를 미리 주다 보니까 윤봉우 선수가 떨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토스는 확실한 AQ가 아니고 거의 개인 시간차 정도에 속공이 되고 말았어요. 네. 자, 임진석이 투입이 됐습니다. 세트포인트. 네, 유윤식 선수나 심원석 선수가 중앙 후위 공격을 파고들어갈 게 좋아요. 마트리 스파이크 까르바키 포인트. 4세트는 현대캐피탈이 가져갑니다. 자, 결국에는 김세재 선수이 초반에 브로킹을 했었는데요. 네. 그 브로킹이 터지면서 4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브로킹이 가장 중요한 이 타점이 떨어진다든지 브로킹 타이밍 맞아갈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찾아냈던 현대캐피탈입니다. 자, 이로써 대롱조 버스 여섯 번째 대결 중에 네 번 대결은 파이널로 갑니다. 잠시 뒤에 돌아와서 5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입니다. 현재 승점 차는 5점 차. 현대캐피탈이 5점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에 파이널 경기를 9번 치러서 5번 이겼고 반면에 대롱전 보스는 8번 파이널 경기를 해서 4번 이겼습니다. 그중에 두 팀은 4번 파이널 경기를 치릅니다. 네. 두 팀 팬들도 그럴 것이고 선수들도 느낄 거예요. 예. 아, 진짜 쟤네랑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1월 23일 경기는 두 팀이 155분 혈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4세트까지 2시간 1분을 싸웠네요. 자, 파이널 경기 시작됐습니다. 문성민의 스파이크! 첫 포인트는 깔끔하군요. 시작이 좋은 현대캐피탈. 자, 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건 희박하죠. 네,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현대캐피탈 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 또 파이널 세트 가면 내일 모레 대상품전이에요. 또 지금 세 경기 연속 파이널 가는 거예요. 현대캐피탈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파이널 다 이기고 왔습니다. 마트리 스파이크 박주영 선수의 나이스 캐치. 2단 연결. 후 공격. 까르바키 포인트. 마트. 대한동부스도 첫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마틴 선수 오늘 첫 번째 브로킹. 확실한 타이밍이었네요. 마틴 일단 승점 한 점을 확보한 대롱조 보스. 박준영 가스파리니 시속공 떨어집니다. 가스파리 선수들 그래도 4세트 때는 좀 쉬게 했었단 말이죠. 네. 공격적인 부분 그 외적인 데에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마트리 선수가 여유가 있었죠. 마트리 스파이크 바운드 시켰습니다. 문성민 따라갔습니다. 박규현 선수가 3단 당깁니다. 다시 한번 대롱전 보스의 점수부터 시작. 마트리 스파이크 까르바키 포인트. 가스파르니 드디어 마트리에게 하늘을 잡아냅니다. 자, 가스파르니 선수
드디어 브루킹 하나 잡네요. 자, 가스파린 선수도 브루킹 하나만 더 못하면 트리플 클라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도 한 팀에서 두 명의 트리플 클라운이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유심을 냈습니다. 시간차로 유심. 제 기억에 이 트리플 클라운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경기에서 두 개의 트리플 클라운이 달성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죠. 그리고 뭐 양 팀이 한 명씩 나올 수도 있었어도 한 팀에 두 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자, 점수는 3-2입니다. 윤식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고요. 백어택 가르마키 포인트 2억택 동점. 자,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브로킹을 통해서 이영택 선수 브로킹 3개째. 네. 올 시즌에 이영택 선수 분전했거든요. 브로킹 부분 랭킹 5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전에서 무려 브로킹이 20개나 있었어요. 오늘 3개 못해서 23개째입니다. 이 23개 중에 23개를 상대전에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가스파르디 인직선 나갔습니다. 범쉐 역전. 가스파리 선수의 범실은 오늘 12개째. 앞서다가 지금 서울점에서 고정이 된 현대캐피탈. 3-1에서 연속 득점 서울점을 만들면서 대형조 보스가 역전시켰습니다. 박승석. 리시브 됐습니다. 뺐습니다. 가스파리 안타를 때렸어요. 손에 맞고 안타를 받았기 때문에 가스파리 선수의 득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스파니 선수 이번에는 포인트를 만들면서 오늘의 41득점째. 윤봉의 서브 전해쪽에 가스파르디, 이선규, 임동규가 있습니다. 리시브는 됐고요. 김학래 씨 속도 파드시켰습니다. 따라가지는 못하는군요. 브로카운. 5-4. 김학민 선수도 이제 지칠때가 됐는데. 예. 몸 중심은 못 잡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점프가 있다 보니까 밀어치는 히팅만 되면 저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학민 선수는 공격 정확도가 오늘 60%가 넘어요. 네. 총 25득점. 자, 마틴의 서브인데요. 마틴의 체력은 어떨까요? 네, 지금 63% 정도 찍고 있는데. 예. 마틴의 서브. 서브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가스파르디 나갔나요? 다시 나갔어요, 지금. 자, 아직까지는 판정 기본데요. 맞았다면 이영택 선수 손이거든요. 범실이면 점차는 두 점 차가 됩니다. 맞은 것 같아요. 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살짝 왼손 검지 손가락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화면으로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예, 맞고 나서는 판정을 내리는군요. 안 맞은 걸로. 안 맞은 걸로 하는 거군요. 예. 맞지 않았던 판정에 이렇게 되면 네. 점차가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하중화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 끝나고 이영택 선수한테 가서 물어볼래요? 네, 성민이한테 백어택 주는 거 보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갔다고 그 앞에 밑장도 가야 되고 자, 그거 뭐 집중력하고 정신적 싸움방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하면서 너네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고 철저하게 자기의 볼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아, 둘이다, 둘이야! 나, 우리! 사실 일정을 봤을 때는 6일간의 푹 휴식을 취한 대나운전 보스가 체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또 경기라는 것은 치러다 보면 똑같은 체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회복이 좀 늦어질 뿐이지 또 경기 뛰면서는 선수들이 못 느끼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일정을 보면 계속해서 풀세트 접전을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침내 강한 서버입니다. 자, 이번도 오픈을 합니다. 가스파르디 쳐내기 성공. 이번에는 성공.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6대5 한 점차. 이제는 박수를 일어나서 쳐주는군요. 역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를 불어 넣어줘야 될 그 시기고. 그렇습니다. 하종화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정신적으로 좀 버텨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가스파르디 강한 서버입니다.
넘어왔어요. 기어왔습니다. 자, 권혜민 선수 문성민 쪽으로 합니다. 문성민 리스턴 꽂힙니다. 동점. 결국에는 가스파링의 강한 서브가 포인트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군요. 자, 지금은 다행스럽게 득점이 되긴 했지만 이거 브로킹 전절정비 되기 전에 문성민 선수 바로 다이렉트로 때렸어야 돼요. 예. 자, 김종민 감독 대행의 작전 타임 요청. 빨리 하고 올려놓고 해, 올려놓고. 한민이가 오늘 엄청 있더라. 예, 전이요. 책임져. 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 책임지는 거야. 예. 방어야, 방어! 자, 하나씩 하나씩 해가자. 김종민 감독 대회. 점수는 6-6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그야말로 경기 이제 시작이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 공격 포인트는 현대 캐피탈이 7점 앞서 있고, 브로킹 포인트도 현대 캐피탈이 2점 앞서 있고, 서브는 7-7이고요. 반면에 범실 개수는 배낭정 보스가 8점이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스파린 선수가 뜹니다. 오늘 6득점에 서브득점이 있습니다. 이번도 들어왔습니다만 리시브 됐어요. 김한근의 시속공 리스턴 포인트. 정말 체공력이 대단하군요. 지금도 끝까지 보면서 예. 상대 프로그램 보면서 트러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욱 투입되고 이영택 나옵니다. 자, 김민욱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민욱의 서브. 아, 중요할 때는 서브 범실. 자, 김민욱 선수 오늘 첫 번째 서브 범실이거든요. 네. 7-7. 첫 번째 교체 카드가 김민욱이었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배낭정 보스. 자, 현대 캐피탈은 수인정을 투입합니다. 원포인트 브로커. 제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물론 러시안 캐시나 예, 올라오는 팀들에 한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플레이오프에 만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박주민 선수의 기가 막힌 리가 있었습니다. 문성민 가르마키입니다. 하경민 선수 중요할 때 브로킹을 만들어주는군요. 오늘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자, 이 브로킹을 통해서 앞서면서 코트 체인지를 합니다. 아, 아무튼 결정적인 때 나오는 점수가 이렇게 귀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정확히 들어갔어요. 하경민 올세진의 대형전 보스에서 뛰고 있는 하경민. 올세진 하경민 선수가 경기당 2.6개의 브로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브로킹 두 개째. 자, 박승석을 빼고 전인 쪽에 루윤식을 투입하고 있는 김종민 감독 대회. 브로킹 개수는 단 한 개 차이. 점수는 8-7. 김학민의 서브. 오늘 김학민 선수는 26득점. 브로킹 3득점, 서브 3득점. 김영희 선수도 한 점만 만들어내면 올세진 승격이 최대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성민 쪽, 좀 짧은 리시브. 문성민의 스파이크,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기회 왔어요. 붙어요. 문신 쪽으로 대각선 나갔습니다. 범실이에요. 예, 맞지 않았어요. 넘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너무 붙었어요. 이번에는 2단 예. 연결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권영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약간 통증을 호소했는데 네. 큰상 아니군요. 안 맞았어요. 네. 너무 틀었습니다. 8-8. 루윤식은 빠졌습니다. 박승석 투입했습니다. 열심히 됐고요. 박승석! 안쪽에 떨어집니다. 9-8. 오늘 박승석 선수 12득점. 박승석은 올시즌 4라운드 현대 캐피탈전에 가장 많은 득점이 13득점이었습니다. 오늘 12득점. 자, 한 선수 세터입니다.
레시브 됐고요. 안 맞았어요. 손발에 맞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브로킹에 걸리고 마는 야드캡탈 점수는 2점 차. 역시나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나오는 컨디션의 부족, 거기에 상대 브로킹. 어찌 보면 서브가 잘 들어갔을 때 승기를 잡았다 하는데 세트마다 브로킹 요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세트를 따내갔어요. 그렇죠. 네트 맞고 나갑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두 팀 다 한 번씩의 작전 타임이 남아있고 교체 카드는 일단 두 번은 남아있는데요. 문성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오늘 서브 컨디션이 좋은 문성민. 19득점에 문성민 서브에서 득점. 자, 하지만 한상균 씨는 아직 판정을 유보하는데요. 네. 선심은 인을 선언했어요. 워낙에 강한 서브였기 때문에. 예. 아, 정말 지금 예민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선심 앞에 떨어졌습니다. 문성민의 서브. 자, 이 각도. 아니에요. 안, 인쪽이에요. 인 맞아요. 네, 안쪽이에요. 예, 인이 맞습니다. 정확한 판정이었어요. 네. 예리했네요. 아, 이렇게 되면. 아, 또 동점이에요. 예, 동점이 됩니다. 문성민 선수 결국에는 서브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준비하는 저희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2시간 반이에요. 아, 어제도 파이널, 오늘도 파이널. 고생하십니다. 기가 다 빠지네요. 점수는 10대 10. 자, 작전 타임을 외치고 있는 김정민 감독 대행. 뭔가 처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한번 잘라줍니다. 네. 아, 돌리면 돼요, 일단. 저쪽도 어차피, 어, 큰 거야. 아스파라야, 아니면 문성민이야. 그쪽으로 보라고. 그러게 그쪽 보라고. 뛰어놓고. 해서, 해서, 야. 하나, 뛰어놓고 바로 간다, 바로. 아웃사이드! 자, 대치해주고. 오케이. 아트 믿고 처리해. 아. 개인이 더 리스크 됩니다. 가봐! 자. 결국에는 지금 작전 타임을 사용했는데요. 네. 이제는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근데 연속 실점이기 때문에, 10대 8에서 예. 연속 실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성민 선수 서브 포메이션에서 이 서브로서 상대에게 점수를 내줘서 바꾸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성민이 준비를 하는데요. 네. 레시브 라인. 일단 김학인이 빠졌고 조우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조우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대각선 쪽에 조우키가 있고 가운데 곽승석이 있습니다. 한사구 범실 11대10. 자, 이렇게 되면 조우키가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는 이제 조우키가 전위에 갈 때 김학인과 교체를 하는 카드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형전 모습. 네. 그렇다면 카드는 현재 깁탈이 많습니다. 작전된 한 번에 교체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심을 냈습니다. 1킥! 가운데 시켰어요! 자, 어느 선수로 마진이 됩니다. 인블러커 뒤쪽에서 박수경! 나이스 캐치! 문성민입니다. 문성민의 연타! 잡고 한 손으로 세트합니다. 조국기 올려놓습니다. 2단 연결! 또 박수경이군요. 이번엔 임동기 2단 연결! 문성민!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이게 또... 이게 나갔습니다. 벗어나네요. 길게 때려봤습니다만 맞지 않았어요. 네. 그 멋진 수비들 둘, 양 팀 다 정말, 아, 수비의 연결,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범실이네요. 예. 손은 맞지 않았고, 엔드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캐피탈의 마지막 작전 타임. 오늘 경기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네요. 올해는 왜 40을 안 불러내요? 근데 판단이 팬판단이다 이거야. 아, 결정적이다 이런 거 뭐. 자. 나중에 괜찮아.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하고 놓아. 자, 우리.
자, 하주호 감독이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합의 판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현대 캐피탈에서는 또 억울해 할 만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자, 점수는 12대 10. 박현빈 선수의 서브입니다. 박종현. 아스파르니 가로막혀 올렸어요. 넘어왔습니다. 자, 기회 왔습니다. 기회를 넘어서 마틴 스파이크 뒤쪽에서 박종현. 가스파르니 직선 포인트. 12대 11. 아, 박종현 선수가 계속해서 네. 마틴의 코스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박종현 선수는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 위치 선정도 그렇지만 예. 받아낼 때 움직이면서 받아내는 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12대 11. 권영민 세터의 서브. 블러터서 리시브 됐습니다. 마틴 스파이크 깔아맞기 독점. 다시 원점. 이거 지금 가스파리니 선수가 잡은 걸로 가면은 보실까요?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트리플 크라운이 완성이 됐습니다. 대기록이 생겼습니다. 예. 한 팀에 아, 야 따로따로죠. 예예 따로따로죠. 예.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양 팀 다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또 가로막기. 자, 일단은 살려냈고요. 역전 기회 왔습니다. 현대캐피탈 권영민 선수 가스파리니 브로크아웃 역전. 13대 12. 아, 정말 도체우가 뜨거울 수밖에 없네요. 이곳의 온도는 여름입니다. 한여름. 이런 경기를 하나요? 아, 정말. 살짝 풀어때렸는데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리시브 늘렸습니다. 다시 마트로 갑니다. 가스파리니. 자, 이번에 밀어때려 봤는데요. 일단 그냥 나갔거든요. 그냥 나갔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서둘러요. 지금. 자, 지금 데론저 보스가요. 무려 연속에서 넉침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서둘러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마틴 선수가 지쳤을까요? 예. 자, 플로트 서브입니다. 정식이 맞고요. 시간차입니다. 자, 일단은 끊어놨습니다. 14대 10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3세트도 대형전 보스가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따라붙어서 주수를 갔었는데요. 박승석이 서브입니다. 중요한 서브입니다. 자, 임동규 깨끗한 리시브 어느 쪽으로 가스파르니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결국에는 대형전 보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파이널 접전 끝에 승점 2점을 보탭니다. 아,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 2위권의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예. 뒤를 쫓아오고 있는 대한항공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넘겼습니다. 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맘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의 다 이긴 경기인데 대한항공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어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비록 한 점을 보탰습니다만 러시안 캐시와 승점 5점 차이기 때문에 러시안 그렇죠. 캐시는 한 가닥 심하게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상대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가스파린 선수 오늘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총 46점 트리플 크라운 달성. 무섭습니다. 또 제 기억에 한 경기에서 두 명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결국에는 접전 끝에 샨트 캐피탈이 오늘 풀셋 접전 끝에 3대2의 승리. 공격 포인트에서 브로킹 개수 한 개 차이, 서브 한 개 차이. 오늘 정말 또 대등한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격에 대한 어떤 집중도. 범실이 싸움이 좀 적었다 했을 때 이 세트 후반부나 경기 후반부에 나오는 게 뼈아픈 범실이거든요. 예. 그게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네, 현대캐피탈의 하종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점에 승부였는데요. 한숨 돌리셨어요, 감독님. 네, 뭐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풀세트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선수들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뭐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좀 극복하지 않았나 해야 된다는 그런 강인한 뭐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던 것이 뭐 끝날 때까지 그 흐트름 없이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나
뭐 선수들한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팀 공격 면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두 팀의 승부를 갈랐던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에라 싸움에서 좀 뭐 서로가 뭐 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조금 흔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뭐 결정적으로 또 에라 뭐 공격의 에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3세트 같은 게 놓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준비해온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준비는 뭐 매번 뭐 충실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뭐 선수들이 코트장에 나와서 잘할 때는 준비가 잘 된 거고 안 그럴 때는 좀 못한 거 아니냐라고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에서는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현대캐피탈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경기 현대캐피탈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일단 선수들이 저 체력적인 부분을 좀 뭐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휴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좀 뭐 긴장감을 좀 풀고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캐피탈의 하종화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하종화 감독 정말 2경기 연속 풀세 접전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의 수윤갑 여러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가스파린 선수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예. 그라운드 기록했고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가스파린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으면 예. 오늘 풀세트 접전까지 못 끌고 갔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3번째가 되겠고 따져보니까 지금 이게 역대 통산 57호째 트리플 클라운인데 3경기에서 이렇게 두 명의 트리플 클라운이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네, 처음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가스파린이의 수훈 덕에 오늘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윤태전 아나운서. 네, 현대캐피탈의 가스파리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풀세트 접전이었는데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끝나니까 느낌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game today? It was really tough game. How do you feel now? It was really hard. Also, five sets. We played like three matches in a row, five sets. So it was hard. We are tired. And in 2 days we play again. So we'll see about that. But I feel really, really good. We won an important match. We got two points, very important points, so for our table, and so now we are, I think we're really, really happy. 네, 일단 되게 힘든 경기였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3대2 게임을 3번 연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또 이틀 뒤에 또 시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점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빨리 보완해서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승점 2점을 따가지고 테이블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스파린 선수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You've made the twice triple crown in a row in a game. So how do you feel about that? I feel good, but the merit is also of the team. It's not just mine, it's the tactic. I feel really, really happy about this. And that's it. 네, 뭐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팀 선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 이렇게 또 트래블 크라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이 블로킹 벽이 참 견고한 팀인데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Do you have a really hard time when you hit the block in front of Korean Air? Because Korean Air blocks is really pretty good, and they really study about you, about the statics. So what is it? They have really good block, yes, but. Today I think maybe just a few balls I really missed and I got blocked. The other that I got blocked, it's their good ability to block. So they have really good block, but we also changed something. And today was easier compared to the five matches that we play against them in the five rounds before. 네, 그 대한항공이 브로킹이 강한 팀이라는 거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을 게임하기 전에 많은 분석을 해왔고 그다음 미차 선수가 좀 많이 바뀌 포지션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경기 보여주시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한항공이나 5라운드까지 경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더 쉬운 경기를 해서 브로킹에 대해서는 좀 잘 피해서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스파린 선수 어머니도 관전 오신 경기에 또 승리를 해서 더욱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한마디 할까요?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your parents because your parents came to watch the game today? They are here, 10 days now. I'm really happy that they are here. I don't have a lot of time to be with them, but the time that I'm with them, it's good time. I didn't see him 5 months, so it's always nice to see also my wife and my daughter on the stands. And when my mom and my dad are there, it's even better. 네, 지금 부모님이 오신 지 10일 정도 됐는데요. 항상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걸 너무 되게 응원 힘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와이프랑 아기도 와서 그 응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와서 자기를 응원해 주니까 오늘 정말 힘이 나고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스파리니 선수 만나봤습니다.